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저 조명 좀 줄일게요. 잠깐만요. 이 정도? 이 정도? 아, 감사합니다. 어제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이 그 어제 민망하네요, 되게. 예. 아무튼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어제 방송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잘 풀린 것 같아서 예, 좀 한시름 덜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뭐좀 재미줬다고 자만하지 않고 방송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진짜. 예. 근데 우통 이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좀 뭔가 왠지 벗어야 될것 같고. 예, 좀 그렇네. 갑자기 옷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좀 뭔가 우통 벗어야 될것 같아. 랄프야! 랄프야! 일어나라, 이제! 여러분, 랄프가 A급이라고 하셨죠? 새끼 올려치기 당한 거예요. 지금 아직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고 있어요. 예. 언제 일어나나 한번 슥 봤습니다. 예. 랄프 지금 너무 올려치기 당해가지고. 약간, 아까 랄프랑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잠깐 이제 해장하러 나갔다 왔었는데 좀 어깨가 좀막 이게 좀 웃방 가오를 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 새끼 안 되겠다. 언제 한번 실수해라. 근데 오늘 딱 바로 실수하죠. 예. 일어나거라. 형물좀 줘. 아, 저 그거 봤어요. 예, 그 소룡이 그거 봤는데, 아, 미친 새끼 갑자기 무슨 소룡이랑 저랑 무슨 갑자기 또저 뭐야 포지션을 바꾼다 그래가지고, 저 다음 주 일요일인가요? 다음 주 일요일? 아, 이번 주지. 정말 오늘 월요일, 아, 이번 주 일요일 제가 청소부로 나가야 된다고 모르겠어요. 일단은 근데 저는 아, 근데 청소만 하러 솔직히 거기 갈 거면은. 저는 솔직히 가고 싶진 않아요. 예. 지 멋대로 그걸 건 거기 때문에 아무리 수장이라지만 갑질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아름이도 일어나라! 아름아! 니 거야? 아, 니 폰이구나. 둘다 아이폰이구나. 근데 아이폰 쓰는 애들은 왜 저거 다 똑같지? 벨소리가? 아름이 100개 싹. 아. 형 어제 형 가고 외질 악플 때문에 우는데 개맘 아프더라. 역대급으로 악플 꽤 심하게 달던데. 아, 그거 봤어. 그 새끼 이름 뭐 닉네임 뭐였지? 뭐 웅맘인가? 웅맘인가 뭐 맘맘몽인가 하는 새끼 있잖아. 100개 싹. 기솔섭님 감사합니다. 음망인가? 나그 새끼 너무 좀 역겹더라. 그 내용도 형한 번만 봤는데 더 벗어주면 안 돼? 그것도 빡치고 어제 방송 잘 끝나고 다 해가지고 되게 다 기분 좋게 돌아왔는데 방송 이제 철국고 방송 보다가 예 기분 안 좋더라고요. 그 새끼 꼭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택주 03 나도 알고 있는데 중계방에서 그런 드립을 치고 있는 그니까 중계방이 너무 저기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2020년 방송 중에 제일 재밌었다고 팬가입 좀 해주세요. 든든님 18살이야? 와 미친 새끼네. 18살이 그런 거야? 와 개새끼네 그거. 근데 그거 아프리카에서 100개 싹. 아 우리 또 양양님이 또 100개를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든든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아프리카에서 좀 저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신고가 많이 들어간 아이디가 보이면
걔네들은 이렇게 신고가 많이, 뭐 10개 이상 신고가 들어갔다. 사용자들 사이에서 10개 이상 신고가 들어간 사용자가 있으면 좀 모니터링이 검토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뭐롤 같은 경우도 신고를 많이 당하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검토해가지고 바로 정지 매기고 그러잖아. 아프리카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 솔직히 BJ들이 일일이 잡아내기 존나 힘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는 어제 그걸로 방송에 노출시키지 않았었으면은 걔는 정지당할 일이 없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진짜로.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아프리카에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개 뭘 돌멩이야 싸! 또 100개. 전자녀 단가 100개야 상놈돼지 식기야. 아, 전자녀 단가 100개로 됐어? 랄프야, 100개 맞아? 아니야, 이걸로 바꿀 수 있을 걸 아마. 여러분 잠깐만요, 수정할 게 많다고? 어제 그것 때문에 가서 빨리 수정하고. 아, 그나저나 저도 그러고 뭐 철구도 그러고 목이 좀 좆됐어요.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비글즈 그저곡 있잖아요. 오늘 날씨 풀린 거 다들 아시죠? 이제 장마 끝나고 존나 더워질 거예요. 지금 녹음을 빨리 해놔야 이게 더울 때 노래가 빨리 나와가지고 좀 저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녹음 날짜는 28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글즈 단톡에다 이제 다들 그 철구 시간이 괜찮다고 어저께 내가 얘기를 들었으니까 평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맞니? 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아니라? 나 화요일로 얘기했는데? 아무튼 다음 주 화요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일단 창현형 된다 그랬고 철구 된다 그랬고 남순이랑 성태랑만 되면은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되기 전에는 조금 목 관리하기 위해서 한 하루 정도는 좀 쉬어줘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다음 날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녹음실에서 녹음을 해본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BJ들이 그래가지고 다 같이 가가지고 녹음을 하고 그러면 시간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저도 된장찌개를 좋아해, 그 리메이크 앨범 하는 데만 해도 6시간, 7시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노래 보내줘도 거기 가서 이제 가는 날에 들으면서 자기 파트 이렇게 A4 용지에다 뽑아가지고 가사 보면서 그리고 차 타고 오면서 그 새끼들은 들을 새끼들이야. 카니발 안에서 딱 보이죠? 뭔지 알죠? 예.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미리 숙지해 놓을 새끼들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좀 일찍 모여가지고 낮에 다 같이 녹음을 시작을 해가지고 새벽쯤에 끝낼 수 있는 걸로 그날은 다 비워놔야 돼, 내가 봤을 때는. 그날에 뮤직비디오까지 싹다 찍고 하면 좋긴 하겠지만은 일단 노래부터 빨리 내고 바로 또 뮤직비디오도 스케줄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방송 키고 녹음을 하라고? 아, 그거는 좀 아니야. 작곡가들 멘탈 나갈 걸. 왜냐면은 방송 신경 쓰기 때문에 노래할 땐 노래 집중을 해줘야 돼. 일단 상황 봐서 방송 키든지 안 방송 키든지 키나 뭐 그날 밥 먹는 해보도록 거라도 하겠습니다. 켜줘. 예. 맞아. 그리고 솔직히 녹음실에서 녹음하는 거 그거 방송으로 해봤자, 메이킹필로 만들어봤자 무슨 뭐 의미가 100개 있겠습니까? 우리 싸. 증증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 100개. 그동안 어우, 재미없어. 이라 해서 미안해 꿀잼이더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근데 또 너무 재밌다고 이렇게 나는 약간 어제 방송 뭐 솔직히 저도 진짜 되게 좋았고 이제 분위기가 좀잘 맞고 그래가지고 내일부터 방송 킬때 배경화면 주루마블 니 말사진 띄워라 찐텐으로 웃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는 어제 걸로 올려치기 당하질 않길 바래요. 사람이 존나 겸손해져요. 500개 욕을. 아, 우리 또 롱지가 500개를 또 이렇게. 싸! 예. 사람이 존나 막국수. 겸손해졌어. 솔직히 내 성격 같았으면 어제 방송하고 나서 웃음 줬잖아? 인방계 보면서 씨익 입꼬리 올라가고 나서 오늘부터 방송 족같이 했을 어제 거야. 건포도 잘 진짜. 봤습니다. 코닉스님 오늘 식사는 근데 내가 이번엔 좀 막국수인가요? 다른 게 뭐냐면 사람이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네. 난 겸손한 새끼들이 진짜 싫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진짜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뭐 하나라도 재미를 줬다 그래서 그냥 좀, 아, 다행이다. 오늘 어떻게 좀 버텼다. 이런 느낌이지. 진짜 겸손하게 됩니다. 욕을 뒤지게 얻어먹어 봐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뭐 아무튼 저는 뭐 올려치기 당하지 않길 바라고 또 열심히 방송해서 좋은 모습 오프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 일단 제가 문제가 뭐였냐면 일단 좀 설명충, 말이 존나 긴 거, 말이 뒤지게 길고 설명 막 오지게 하고 그러면서 약간 좀 여러분들한테 좀 불쾌함을 드렸는데 말을 좀 짧게 짧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 말 끊는 거, 상대방 말 끊는 거.
주절주절 하는 거. 예. 아, 그것도 씁쓸한 게 뭐냐면 어제 뽑아둔 거 철구랑 나눠. 아, 어제 그거를 나누냐고? 아, 그거는 뭐 안 나누는데? 그걸 왜 나눠? 어. 철구가 어제 챙겨준 거 맞죠? 예, 그것도 다 주루마블 같은 경우도 별풍선으로 하라 그래가지고 되게 고마웠어요. 예, 고마웠고 철구한테 이렇게 받은 이 은혜는 제가 또 언제 또 갚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누라고 하는 새끼 바로 쳐낼게요. 미친 새끼 아니야. 어? 뭘 나눠. 저 새끼는 지 월급 받아도 나눌 새끼네. 예. 나는 어제 샴푸가 개웃겼다. 총창필이었다고. 아무튼 형 어제 진짜 형의 새로운 모습 레전드였어. 씁쓸했던 거는 아까 철구 방송을 존나 씁쓸했어. 뭐였냐면 채팅창에 그걸 봤어. 이제 소소 떡볶이 대표님이 너 비글 주도록 하라 이런 채팅이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어제 좀 고생해갖고 좀 나름 재미줬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저게도 웃긴 거 같은 거야. 그리고 진짜 솔직히 광고계의 혁신 아니야? 소소 떡볶이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가 나와가지고 그 자기 회사 살리려고 이렇게 막 똥꼬쇼하고 머리 밀고 푸파하고 이거 보니까 와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괴물 신인 느낌 막 나가지고 약간 뭔가 내 어제 활약상이 좀 묻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니까 좀 기분이 좀 씁쓸하더라고. 아 감사합니다. 뭐 어찌됐건 예, 여러분들. 아 근데 진짜 좀 이런 말 하면 좀 쑥스럽 그 좀 낯간지럽긴 한데 아 진짜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예, 진짜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요. 철구가 와, 이 광고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시끄러워졌었는데 그걸 이제 악광고를 해가지고 그걸로 시청자를 7만 달이를 찍는다. 그것도 저녁 9시 이럴 때. 와, 이거는 진짜 예, 경이롭다고 생각을 해요. 복귀하고 이래 저한테는 정말 새로운 진짜 충격이어서 신선한 충격이었어 진짜. 와, 이렇게도 방송을 풀어나가는구나. 이거는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제가 진짜 비글즈를 선택하길 진짜 잘했다. 예,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박수 쳐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 그건 진짜 각구예요. 예. 형도 건포도 광고. 앞으로도 설박이들이 다른... 너 열심히 한다고 코트 가방권 준다고 하더라.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또 이게 민심이 유두 색깔이 덕영이로워. 민심이 근데 또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제가 또 주절주절 거리고 또 선 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또 언제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조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제는 전 진짜 즐기면서 방송 재밌게 했고 즐겁게 했고요.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하루짜리야 맞아. 금방 잊혀지고 또 그러는 거지. 오늘도 누가 꿀잼 줄지 모르는 거고. 위자 값은 졌어. 아니 뭔 의자 값을 줘. 아니 형 근데 의자가... 어제 형 진짜 취해서 실수하는 줄 알고 조마조마하긴 했어. 나 일도 안 취했어.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취해본 적이 일도 없어 진짜. 그리고 내가 좀 꿀팁을 주자면은 이제 사회 초년생들 혹은 이제 갓 언저리 20대 언저리 이제 된 나이대들 20대 초중반들 술 먹을 날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근데 다른 거 없어요. 술은 진짜 정신만 차리면 돼. 다른 거 없어. 나 항상 얘기하지만 술은 내가 취해도 안 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정신만 차리면 돼 그냥. 별거 없던데. 난 진짜 술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어서. 아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예, 저는 술 진짜 취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어렵지. 근데 술 취하는 거는 과하게 취하는 사람들은 뭔가 해롱해롱거리고 이러니까 자신을 놔버리는 거야. 자신을 안 놓으면은 안 취할 수 있어요. 내 주량 이상 마셔도. 형 우리도 건포도 보고 정신 차리느라 힘들었어. 난 태어나서 이렇게 필름 끊겨보고 기절해 본 적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맞짱 뜨다가 턱주가리 한 대 쳐맞고 땅바닥에 나자빠지면서 그때 한번 기절 살짝 해봤었어요. 턱 맞고. 그때가 이제 전남 예술고등학교에서 이제 그 기숙사생 그 친구랑 성악과 그 제가
성지고를 졸업은 했는데 1학년, 2학년은 예고 나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그 걔랑 계속 이렇게 좀 신경전 벌이다가 새벽에 나가가지고 맞짱 떴는데 그때 선빵이 딱 날라왔는데 그걸 진짜 턱 맞은 거야. 그래 턱 맞고 쓰러졌다가 근데 사커킥이 딱 날라오려고 할때 애들이 딱 말려주고 그래가지고 말리고 있을 때 일어나가지고 재빠르게 또한방 매겼죠. 예, 근데 또 그게 또 잘못 맞아가지고 제가 주먹이 다안 펴져요. 예, 유일하게 제 신체 부위 중에서 좀 장애가 있다 그래야 되나? 이게 제 새끼손가락. 그때 이게 새끼손가락 전다안 뭐, 굽혀져요. 코트야. 왜안 그래서 오늘 굽혀지냐면 컨텐츠는 여기다가 이제 두근두근. 그 철심을 박아갖고 그 이후로 재활 운동을 했었어야 했는데 재활 운동 안 해가지고 새끼손가락이 다안 굽혀져요. 여기 지금 이제 그 칼자국, 예, 상처 있습니다. 수술 자국.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주먹이 완전 도라에몽 주먹처럼 띵띵 부어가지고 머리를 때렸어. 머리를 때려갖고 그래 됐었어요. 예. 근데 뭐그 이후로 잘 풀고 그러고 뭐 저는 1학기 보내고 그러고 나서 전학 갔는데 학교에 사고치고 그래가지고 전학 갔었는데 BJ들은 한참 후에 시청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한다. 예 그럼 갑자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참 지나고 나서 방송하고 있을 때 갑자기 걔한테 그 페북으로 나 예전에 너랑 그 싸웠던 누구다 기억나냐 하면서 나한테 태훈아 오랜만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바로 차단했어요. 예 씨발 새끼. 저는 이렇게 싸울 때 선빵 날린 새끼들이 싫어요. 예고 없이. 예. 그때 진짜 기절해 본게 너무 충격이었기 때문에. 예. 아, 저 목포 출신입니다. 예, 저 목포 출신이고. 17살 때까지, 예, 17년 동안 목포에 살다가, 이사 갔었죠. 예. 사투리 지금도 쓰면 써요. 근데 전라도 사투리가 좀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BJ들 중에서 전라도 사투리 쓰는 이제 BJ들이 좀 몇몇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감스트도 전라도 사투리를 쓰네. 광주였나? 순천이었나? 전라도 사투리가 좀 되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전라도 사투리 쓰면 너무 비호감이야. 성지고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화곡동 이사 오고 나서 첫날에 이제 애들이 이제 성지고 가갖고 이제 한번 충격이었지. 아, 이제 교복이 좀 약간 일본식 교복이야, 성지고는. 그래가지고 일본식 교복이어가지고 약간 그 영화 친구, 영화 친구에서 그 친구 원에서 입었던 그 교복 알지? 차이나식 교복, 좀 이쁘잖아. 교복 보고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학교를 딱 갔는데 학교 딱 등장하는 순간 좀 충격이었어. 애 새끼들 머리 진짜 막다 염색하고 코 뚫고 귀 뚫고 아 주절주절 왜뭐말말 알겠습니다 예아 근데 왜내내 방송까지 와가지고 아니 합방 때만 주절주절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솔방 할땐 주절주절 하는 거지. 아 알겠습니다 예 얘기 안 할게요. 말을 못하게 하네 개새끼들이.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오늘은 제가 그러니까 내일 합방 컨텐츠를 하려고 해요. 제가 그러니까 합방 컨텐츠가 아니라 저기다. 내가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뭐 이제 뭐냐면 맨날 똑발방, 또늘의 이슈, 뭐 코트로 웃겨라, 맨날 컨텐츠, 성지합창단 이렇게 돌려가면서 솔방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컨텐츠 하나만 들고 오겠다라고 해가지고 내일 파일럿으로 이제 밀어붙일 컨텐츠가 알아보자라는 컨텐츠인데 솔직히 좀 겁이 나네요. 예. 제가 예전에 기억나세요? 복귀하고 나서 얼마 안 됐었을 때 그때 아, 나 조선족이랑 방송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알아보자. 뭐뭐에 대해 알아보자. 사실 이거거든요. 왜 스포를 지금 하느냐. 솔직히 좀 감이 안 서요. 예. 알아보자. 알아보자인데 앞에 이제 이것만 붙는 거야. 근데 뭔가 어디선가 꼭 들어보고 본 것만 같은 마치 유튜브 진용진의 그것이 알고 싶다라처럼 그런 느낌. 내일 조선족 분이랑 합방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뭐 자료 조사하고 뭐 이렇게 1시간 정도 땡길 수 있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재미없으면 1시간, 재밌으면 1시간 반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조심스러운 게 조선족 분들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방송,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방송은 하면 안 되는데, 재미랑 그거 사이에서 엄청 고민을 해야 돼가지고 솔직히 지금 이걸 진행할지 안 할지 지금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들. 시도는 해보라고 하시니까 일단 그러면 시도는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10개 고맙습니다. 네. 그 오디션 나왔던 그 조선족이지. 맞아. 단건복 입어. 아니야. BJ인데 어떻게 저기 하겠냐. 시간대를 당겨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그좀 약간. 아이고. 코트님 안녕하세요. 창현영님 팬분이시네. 아이고, 콧박이개를 또 이렇게. 창현의 나무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콧박이개를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근데 어제 창현영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다 방송 다시 보기를 봤는데 뭔 드라이브만 뒤지게 하다가 혼자 술 처먹고 끄던데. 재미없어서 바로 껐거든요. 어제 무슨 일 있었습니까? 예. 울었어? 진짜? 이렇게 쉽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었네. 언급하지 코트형 말라고? 철구 눈치 마라. 인기가 좀 없지. 가오가 없냐 코트어. 알겠습니다. 철구 눈치 안 봐요? 예. 요즘 많이 힘든다고, 창현 형이. 상수형 타방송 나가서 형이 하려던 유튜브 댓글 읽기 했더라. 오동지 씨랑 정상수 씨랑 방송하잖아? 어제 방송 보다가 웃겨서 울다가 날샜다. 너 인마 아주 대단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창현 형이 요즘 많이 외롭다고? 창현 형 여자한테 인기 많잖아. 얼굴도 잘생기고. 내가 걱정해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 형은 맘만 먹으면 여자 골라서 사귈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아. 여자를 보는 눈이. 원래 잘나면 잘날수록 좀 뭔가 좀 이렇게 재고 비교하게 되거든요. 코트 예. 너무 귀엽다. 살 빼면 남순절이 가라. 잘생겨질 듯. 제가 만약에 남순이나 K 외모였다. 비제이 안 하고 있죠. 예. BJ 안 하고 있고, 아마 뭔가 저는 조금 화류계 쪽에 있지 않았을까? 제가 만약에 그 외모였잖아요. 저는 화류계 쪽에 있었을 거예요. 화류계에서 아마 최고의 그 주가를 달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그 사모님들, 돈 많은 사모님들. 예. 사실 BJ는 여러분들 저같이 이렇게 뭔가 어딘가 좀 약간 좀 결함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뭔가 성격적으로나 뭔가 이런 사람들이 원래 했었던 게 BJ예요. 여러분 진짜 이건 맞아. 옛날에는 그뭐 지금은 아프리카가 좀 저기 하지만 옛날에는 뭔가 어딘가 하나 좀 아싸적인 그런 좀 느낌 있는 좀 그런 사람들, 어딘가 한 구석이 어두워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BJ 많이 했어요. 어딘가는 다좀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BJ였어요. 아이고 우리 또 어제 마장동 막국수 살인마 잘 봤습니다. 아이고 우리 또 시구 시청자 형님 감사합니다. 코트님 저희 고맙습니다. 오빠 잘 봐주세요. 오빠요? 창현 형이요. 저 창현 형 진짜 좋아요. BJ들 입에서는 좀 되게 미친놈? 그냥 미친놈. 그냥 또라이 건들면 안 되는 그런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뭔가 사람이 힘들어지면 이렇게 좀 착해지나 봐요. 저도 존나 착해졌잖아요. 그리고 저는 창현 형이 잘 나가고 있고 뭔가 좀 뭔가 창현 형 까는 미리 게 아니라 삼건포도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좀 형님.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창현 형이 좀 약간 좀그 주가가 살짝 떨어진 건 사실이니까 본인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창현 형이 이제 착해졌는데, 옛날에 그 창현 형일 때 내가 창현 형을 만났다 그랬으면 아마 좀 내가 진짜 창현 형을 좀 싫어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만난 타이밍이 좀 야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탑이디스 그거 아니야. 이 새끼 뭐 닉네임 이기광 방송신? 이 새끼 강태우 되나요? 비응신. 네,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소소떡볶이 먹방하자. 좀 있다가. 소소떡볶이 먹방하자고요. 저는 못 먹어요. 근데 있나? 이 주변에 소소떡볶이가? 와, 근데 그 사장님 야무지대. 여기 가슴팍에다가 자기 그 상호명, 자기가 차린 그거 문신을 새긴 요새 거 코트 보면은 민심 너무 좋다. 대단한 것 같아. 요새가 아니라 어제 이후로 그냥 좋아진 거, 그지?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나도 기세등등 안 하니까 우리 콧박이들도 기세등등 하지 말아주시고요. 예.
괜히 또 막 어깨 올라가가지고 막 나대고 그러다가 BJ 또 디스하고 타 BJ 평가하고 그러다가 내가 역으로 떨어졌을 때 역으로 내가 맞을 수가 있어.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Kot 갓성은 oppa 또 사랑하이요.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다른 거 없고요. 갓성은 정지당하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때 한번 개처럼 까주려고요. 예, 어깨 올라가긴 언제 떨어질까 또 조마조마하는구만. 그때는 여러분들 그때는 제가 정말 개방하겠습니다. 예, 저희 전투 능력을 개방해갖고 죽여놓을게요. 예, 그때는 갓성은에 대해서 알아보자. 갓성은 없는 갓성은 합방을 코트 하겠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꽉 잡아라. 다음 주안으로 또 날아간다. 이 형은 롤러코스터가 매력임. 근데 지금 민심이란 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난 그걸 좀 많이 하긴 했었던 것 같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건 알았어. 이제 좀 뭔가 너무 나대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았어. 내가 합방할 때왜 그렇게 주절주절하냐면 다른 게 아니고 유튜브 분량 챙겨야 돼서. 성은이 너무 나락이라 영향력이 없어.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자면은 제 분량 챙기느라 좀 욕심을 많이 냈어요. 왜 그러냐면 합방하고 있을 때 솔직히 한 번씩 생각할 때가 있어요. 5분 제가 만방송에 찍히지. 맞아. 그랬으면 똥도 저희 아무지게 받았을 텐데. 근데 딱이 정도 인원이 저는 딱 소통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눈동자가 약간 좀 2시 방향으로 올라갈 때 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은, 야, 이거 유튜브에 올릴 유튜브 각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내 분량이 줄어들면 안 되니까 말을 일부러 많이 했어요. 어제 타율이 미친놈이었어. 그냥 형술 먹방패. 소소 떡볶이 사장 문신은 지워지는 일회용 문신이다. 키키은. 진짜? 그래도 뭐 삭발하고 그런 거 보면은 좀 코트 멋있대. 오빠 사랑해요. 주지 보여줘요. 여기는 소스떡볶이가 없네요, 여러분들. 소스떡볶이 시키면은 제가 먹는 게 아니라 아름이 시켜주려고 그랬는데. 어제 진짜 재밌었는데 왠지 실수할까봐 조마조마했어. 절대 실수 안 해요. 저는 실수는 안 해요, 진짜. 저는 실수는 절대 안 합니다. 정지당할 만큼의 어떤 그런 실수는 절대 안 합니다. 예, 기사 뜰 일이나. 그거는 진짜 내가 약속할 수가 있어. 재미가 없을지언정 절대 제 발등 찍는 짓거리는 안 해요. 알라우 아크바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예, 전그 이후로는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 젖꼭지가 왜 이렇게 까마냐는 질문에는 소소떡볶이 주안에 없음 부평에 있음. 부평에 있어? 안사 먹어. 자, 일단은 저는 일단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일단은 제 젖꼭지 왜 이렇게 까마냐면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좀한 20살 때부터 급격하게 좀 이렇게 좀그 까매진 것 같아요. 멜라닌 색소 때문이잖아. 피부는 되게 그냥 생닭처럼 하얀데 젖꼭지가 희한하게 막 20살 때부터 막 까매지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연애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젖꼭지가 까매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땐 제가 이렇게 120kg 넘어가는 초고도 비만도 아니었고. 느끼하다고? 쌍꺼풀 있으니까 당연히 느끼하지. 저 원래 진짜 쌍꺼풀 군대 있어요. 개폐급 후임같이 생겼네. 저게 똥내야. 아무튼 젖꼭지는 연애를 많이 하면 까매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연애를 적당하게 하세요. 잠깐만, 채팅창을 왜 이렇게 저기 하지? 어제 방송 보고 코트 형 방송 처음 들어왔네요, 코트어. 그래요? 오늘도 술 먹어달라고? 근데 나는 알콜 원툴 BJ가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술을 어제 먹으면 꼭지 두 개인 거 보고 놀랐어요. 여섯 개일 줄 알았는데. 육류도. 죄송한데
그런 족 같은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예. 아무튼 뭔 얘기 하려고 했었더라? 아, 뭔 얘기 하려고 했더라? 아, 까먹었잖아. 아, 맞아, 맞아. 알콜. 이게 술이 좀 그런 건 있어. 술, 방송할 안티지 때. 코트. 방송할 때술 먹고 방송하면 좀. 막좀 그런 건 코트구라라니 있어요. 매콜꺽하고 오이파. 예, 좀 뭔가 방송이 잘 되고 마음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일단. 근데 예전에 합방할 때 떼거지 합방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거짓말 않고 냉장고에 술 있냐고 물어보고 그 소주 한 병을 꺼내갖고 한반병 정도를 딱 마시고 방송에 들어가는 BJ를 또 내가 봤어. 누구라고는 말 못하는데 그런 적이 한번 있어서 그랬고 그거 보고 나서 아, 좀 알코올 중독자인가? 알코올 의존증 있나? 어떻게 알았어요? 예. 아 제가 얘기했었나요? 제 입으로 얘기했었나요? 아니 내 입으로 얘기한 적 없는데. 예. 오규도 그러고 많이 그런다고 다술 먹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코트 꼭지껌처럼 씹고 싶다. 아 이제 꼭지기 그만해. 아 세아는 안 그래. 세아는 술 먹고 방송 안 해요. 평술 많이 먹었는데 트레이너쌤한테 안 혼나? 안 그래도 혼났어. 다이어트가 이게 조금 진행되고 있다가 지금 정책이지. 정책이 다이어트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근데 저는 좀 길게 보고 뺄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그 다이어트 프로젝트 그 초전박살은 한세 달치 프로젝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10회 분량 정도 찍게 되면 99kg 찍지 않을까요? 근데 방송이랑 같이 이게 같이 병행을 해야 되니까 나 솔직히 너무 힘들어. 형 C컵이야. 내가 언제까지 기한을 두고 뺀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어야 될때 먹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어제 솔직히 뭐 안주빨 내가 어제 안주빨 내세운 건 아니잖아. 인정해야 돼 그거는. 나살 때문에 더 살찔까 봐 안주빨 안 내세웠어. 그건 알아야 돼. 나판드님 생각 알코올 언솔 감사합니다. BJ 피셜 코트랑 술 마신 건 덕과의 동침이었다. 아 에바지. 아니 무슨 막국수 그거 먹은 거는 몇입안 먹었잖아. 컴퓨터 요즘 방송 안 들어오던데? 아 근데 나는 그 뭔가 아직까지 그런 자존심은 있는 것 같아. 방송에 대한 자존심은 다 내려놨는데 뭔가 그건 있는 것 같아. 사람에 대한 자존심 못 내려놔서 컴퓨터한테 요즘에 안 오니 막 이런 카톡은 못 보내겠어. 그래서 그냥 오면 오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10만 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다이어트를 성공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다이어트 의지가 중요한 거지.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예, 철구스타 봤냐고 봤어. 오빠 질병관리본부장 닮았어요. 예, 윤다람쥐 감사합니다. 라이프야, 형 니베아 있냐? 입술 좀뭐좀 발라야겠는데 핑크색이라고 지랄을 하네 아주. 가만히 있어봐. 아, 여깄다. 찾았어. 아, 나 목 아파 뒤지겠다. 김종인도 좀 닮았네. 김종인이 누구야? 100개 싹. 아이고, 우리 또 내가 다방이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차분하게 얘기할게요. 진짜 목이 갈것 같아요. 예, 다음 주에 녹음하러 가야 되는데. 예. 틴트 이거? 블랙몬스터 거. 다음에 웃통 깔 때는 아름이 틴트 좀 빌립시다, 형님. 젖꼭지에 바르라고? 내가 로봉순이 진행했던 그 팝콘스타 K라는 그 컨텐츠에 나갔었어. 그래갖고 로봉순이랑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 좀 나눴었는데 뭐뭔 얘기하다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핑두? 핑두를 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우통 까고 하는 이제 역캠들이 있으니까
이제 좀 법방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법방에 대해서 그렇게 막 얘기를 나 하더라고. 팝콘 BJ들끼리 그 로봉순이랑 한 얘기를 좀 듣고 있었어. 그랬더니 언니 젖꼭지에 틴트 발라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그냥 미친 년들인가? 그런 얘기를 막 그냥 대놓고 하더라니까. 팝콘 BJ들끼리 얘기 나누는 거 들어보니까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또 그게 있어요. 비글지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당당한 모습 보여줘 남자는 가오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비글즈에, 그러니까 비글즈, 그러니까 나 카페에서 봤었던 글이었는데, 보니까 비글즈 치니까 코트 삭발이 뜨더라고, 씨발. 코트 삭발이 뜨더라고. 이거 보다가 비글즈 역대 멤버, 이거, 그러니까 그동안 멤버들, 이거 일기부터 해갖고, 그 글도 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비글즈 중에 창구라 다음으로 형이 제일 먼저 캐릭터 잡은 것 같던데. 이 글이다. 비글즈 일기가 요때가 외질의 봉준, 용느, 이기광, 엄삼룡 일기 멤버 라인업 쩐다. 이기 멤버 여러분들은 다 봤겠네요. 이 방송 싹 다. 이기가 용느 창현 세아 슈기 요때가 가장 파급력 있지 않았냐? 그지? 요게 요때가 가장 파급력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지? 아, 이군 제도도 도입했었구나. 이때 이제 연보성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게 이제 비글즈 3기. 김은우지. 김은우. 요즘 근데 김은우 얘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김은우 얘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요즘 김은우 막 복귀한다 막 이런 소리 있던데. 진짜 복귀하는 거야? 아, 영정 풀렸어? 영정이 풀렸다고? 주소 안 풀리지 않았어? 풀렸으면 인방결이 글이 막 올라왔을 텐데. 아, 그냥 날조돼서 그렇게 된 거야? 혈청됐다고. 봤어. 그 뭔가 어디선가 사진을 봤었는데. 아, 맞다. 은우 카톡이 나한테 있다. 은우 카톡이 나한테 있어. 그래서 예전에 유튜브 방송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은우가 영정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100다리, 200다리 찍으면서 힘겹게 힘겹게 방송하면서 무슨 아자른가, 조자른가, 뭔 이렇게 랜덤으로 상대방 얼굴 보면서 이렇게 여자 꼬시는 약간 그런 걸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막 성기 노출도 되고 막 그래가지고 아마 우여곡절이 존나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다가 얘가 유튜브 정지였나? 뭐 아무튼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유튜브 정지당했던 걸로 알아. 그래갖고 그때 이제 부캐 파가지고 방송은 잘안 되니까 100달러 찍고 막 전전긍긍 하다가 팝콘으로 건너간 걸로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팝콘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뭔가 현타가 왔는지 우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
이제 그 팝콘 가고 나서는 한 번도 안 봤었는데 그때 이렇게 연락을 조금 많이 하긴 했었어. 은우랑 형님 언제 같이 방송해요 뭐 해요 했었는데 이 씨발놈이 갑자기 이시우랑 방송을 하더니 이시우라는 새끼가 그 유튜브에서 김은우랑 방송을 하고 있는데 나를 까는 거야 갑자기 이시우라는 새끼가. 그난 존나 얼탱이 없었어. 뭐 뭘로 깠느냐? 코트에 대해서 들은 게 있다. 그러니까 뭐 보면은 항상 뭐 들은 게 있대. 그 들은 내용을 누가 전달하는지 나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비밀을 알고 있다. 뭐 코트에 대해서 썰 한번 풀까요? 이지랄하는데 막 폭로 뭔지 알지? 폭로 어그로. 그런데 그 당시에 나도 방송하고 있었는데 족 같은 새끼가 얼굴 한 번도 안본 새끼가 폭로하려고 하고 막 그지랄하길래 아 씨발 존나 그때 빡쳐갖고 방송에서 해봐라 해보고 네가 그거 입증시킬 수 없으면 난네 무조건 고소하겠다. 고소한다고 전해라. 씨발 새끼들이 왜 가만히 방송하는 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얘기했더니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안 한다고 그냥 아 무섭다고 고소당하는 거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빼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 아무튼 유튜브는 참 진짜 족같았어. 아무튼 3기 멤버구나. 용누, 서윤, 창현, 은우, 기훈, 철국. 3기는 어땠어요? 3기도 내가 보지를 못해갖고 아마 은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글즈 어렵게 들어가가지고 방송하면서 이제 로드맵을 보여주면서 지도 탐방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폼 좋아지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 사창가 그게 나아갔고 영구정지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방송하다가 서윤이 담배 피는 짤 이거 화면에 나와버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윤이도 한번 뭐 저기서 사건 사고가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아, 2기 때 이미 그랬었던 거야? 근데 진짜 비글즈 3기는 다잘 됐네. 창현이 형잘 됐지. 기훈이 잘 됐지. 지금 잘 되고 계시지 또. 용누님은 다잘 됐네. 세아도 잘 됐었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지만 뭐 내가 쉴드 치려고 한 얘기는 아닌데 세아도 잘 됐었어. 트랜스젠더 이렇게 합방하고 막 그거 해가지고 세아가 나한테 얘기해줬던 게 유튜브로 한 달에 2억 넘게 벌었대. 2억 넘게 땡겼었던 때가 있었대. 그리고 나랑 예전에 그 7인이 닭때그 계곡 갔었을 때가 세아 최전성기였어 그때. 영상만 올렸다면 몇백만 그냥 찍어버리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 이때 존나 잘 나갔 그때 존나 잘 나갔었지 작년까지. 지금 좀 많이 힘들긴 한데. 유튜브 채널이 터진 게 아니라 저거야. 노딱 먹어서 그래, 노딱. 지코한테 치명적일 침 지렸음 만만한 게스트만 데리고 와서 개갈꾼다 키키키키해. 뭔 말이야? 일본 국왕 광우? 뭔 개소리야? 말이 앞뒤가 맞게 얘기를 해야지 뭔 말인지. 아무튼 뭐 탑이 비하하지 마세요. 바로 강퇴합니다, 여러분들. K가 50억이 넘었다고? 50억은 아닐걸? K가 50억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아니 근데 장고 까기 전까지는 아무도 믿어서는 안 돼. 철구가 어제 그러더만. BJ들 중에서 좀돈 많은 척하는 새끼들 은근히 많다고. 뭔가 자기도 느껴본 게 있었나 봐. 그러니까 나한테 의미심장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 장고 까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87억 있었잖아요. 저 비글즈 안 들어갔죠. 87억 있었으면. 예. 아마 진작에 방송 전 87억은 솔직히 방송 안할것 같아요.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좀정 떨어지더라도 유튜브 키우면서 예, 느긋느긋하게 그렇게 방송할 것 같아요. 솔직히 87억 있으면은 지금 이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죠. 평생을 먹고 사는 건데. 그리고 근데 그것도 있어. 뭐냐면
이게 재산을 후려치는 새끼들이 특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부동산이 있으니까 이 부동산 지금 시세가 얼마다. 뭐 13억짜리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자기 돈으로 포함을 시키는데 그렇지가 않아.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부동산이 그렇게 진짜 비싼 건물이나 비싼 아파트들이 그렇게 막 빨리빨리 팔리거나 그러질 않아요. 정말 다 팔고 다싹다손 털고 나서 나한테 있는 돈, 그게 내 재산인 거야. 자기가 지금 어디 투자한 것까지 막싹다 해가지고 부풀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내가 진짜 깔고 있는 돈이 진짜 내 돈인 거야. 그러니까 유동자산이지. 근데 시세가 15억이다. 부동산 시세가 15억이다. 달러 솔직히 많잖아, 형. 근데 그걸 매매로 내놨잖아. 근데 15억에 당장 팔려? 안 팔려, 얘들아. 안 팔려. 절대 안 팔려. 그렇게 안 팔려요, 여러분들. 저는 제 재산은 솔직히 20억이 안 넘어요, 여러분들. 예, 저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나마 이 정도, 그러니까 내가 그나마 좀 가지고 있는 이유도 내가 안 쓰고 좀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예, 20억 안 넘습니다. 모든 걸 걸고요. 랄프 걸고 말씀드릴게요. 네, 랄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저똥좀 싸고 와도 되나요? 아, 진짜 죄송한데 똥이 너무 마려워요. 예, 저똥한 방만 갈기고 오겠습니다. 예, 랄프 잠깐만 앉혀놓을게요. 아름이가 일어나 있으면은 해야 되는데, 아름아, 좀 일어나라. 하루 종일 잠을 자냐? 아, 그 아름이 기절했었던 거 알아? 유두 보여주고 올까? 어제 내가 도착을 했어, 집에. 그래갖고 아름이랑 샤워하고 그러고 그냥 바로 뻗었어. 그러고 아름이는 잠을 안 자. 나는 그냥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뻗어버리고, 아름이는 잠을 안 자. 그나 자고 있을 동안 아름이는 뭘 했느냐? 뭔 되도 않는 틱톡 영상 찍고 있었어. 되도 않는 틱톡 영상 찍고 있었어요. 딱 자고 일어나서 카톡을 보니까 아름이는 옆에 없고 나한테 영상을 몇개 보냈어. 모르겠어. 왜 이런 걸 자꾸 찍어대는지 모르겠어. 이게 돈이 되나? 봐봐. 틱톡 그거 중독 괘씸하다던데 초딩들의 키키키키키키키 전유물 아니냐, 솔직히? 아마 그술 취해가지고 저기 한것 같은데, 나는 이제 진짜 내 말대로 나는 샤워하고 바로 잤고, 얜 철구 방송 보면서 이러고 영상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냈어. 중국 여자 같네, 꼭. 중국 감성이야. 약간, 그리고 아름이가, 이 말만 하고 똥 싸러 갔다 올게요. 아름이가 이제 자기 집에서 잔 거야. 나는 먼저 잠들어 버리고 얘는 잠이 안 왔나 봐. 그래가지고 랄프한테 간다고 얘기하고 가고, 랄프는 어제 뭐 풀영상 좀 정리하고 일하고 그러고 랄프 잠들고 이러는데 옆에 아름이가 없어. 카톡 이런 게와 있어. 그래갖고 랄프야, 뭐형 너무 지금 속이 안 좋다, 좀 회장이라도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나갔어. 나가다가 아름이가 전화해가지고 밥 먹으러 나갈래? 그래 오빠 알겠어. 목소리가 좀 그때 좀안 좋더라고. 밥 먹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주차장으로 가는데 뒤에 딸하고 있는데, 차에 탔는데 한참 있다 안 들어와. 뭐야, 이 화장실 갔나? 형 아름이 안 와요? 딱 나가고 차딱 내려가고 딱 봤는데 뒤에 주차장에서 쓰러져 있는 거야.
우리 진짜 너무 놀래갖고 랄프랑 존나 뛰어가가지고 아르미를 깨웠지. 기절한 거야. 왜 기절한지 나도 모르겠어. 병원으로 가자고 계속 저기 했는데 아니라고 그냥 집으로 가자고. 내가 좀 피곤해서 그런 거 같다고. 내가 봤을 때도 좀 약간 기면증 약간 그런 거 같아. 와, 어떻게 이렇게 깜짝 놀랬다니까. 차도 다니고 한 덴데 되게 놀랬었어요. 아무튼 지금 계속 자고 있고 아름이도 일어나고 하면은 예, 이따 또 같이 방송 하든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저따 랄프 잠깐 앉아있고 형똥좀 싸고 올게. 아, 존나 똥 마렵다. 아, 씨발. 앉아라, 랄보야. 안녕하세요. 네, 형 소리 빠져.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좀, 손좀 올려라. 안녕하세요. 어이 매니저 네. 일티어 보라리 늦잠 잤노. 아, 감사합니다. 예. 좀 피곤해가지고 잠을 좀 오래 잤네요. 원래 8시쯤에 일어날라 했는데. 네, 방세 바뀌었습니다 지금. 예.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예. 머리 안 감았습니다. 예. 아, 너무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형 꼭지가 좀 그냥 까맣긴 하더라고요. 저도 어제 그 형이랑 같이 사우나를 갔거든요. 랄프는 꼭지 몇 개야? 저두 개죠. 예, 두 개입니다. 좀 까맣긴 하더라고요. 코영이랑 랄프 중 누가 더 큼? 그거는 뭐 글쎄요. 좀 재봐야 할 거. 예. 아, 저는 그렇게 까만 편은 아닙니다. 내가 능력 있는 건 코트의 교육 덕분이다. VS 개소리 그냥 내 능력이다. 저 돼지가 내 능력을 못 알아봐 준다. 아, 이건 전자죠. 약간의 제 능력이 좀 있었긴 한데도 이제 형이 알려준 게더 많기 때문에 이건 전자가 맞아요. 형한테 보고 배운 게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원래 겜창이라서 이제 컴퓨터 이런 거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형이 알려준 것까지 포함돼가지고 더 이제 많이 알게 됐죠. 예. 이직이라니. 랄프야! 예. 너 노리는 BJ들 많다. 열심히 하는 모습 좋아. 저는 코트 형님이랑 10년 이상까지 가기로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형이랑 쭉 가야죠. 또 저도 코파기 출신이기 때문에 형을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예. 박광우 밑으로 갈 생각 없냐? 근데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지코 형님이 들어가면. 코트 수박색이 솔직히 양말 신겨달라 할때 인생연타 온다. Yes or no? 아, 이거 드립이죠. 양말 신겨준 적한 번도 없어요. 형이 드립으로 설구가 말씀하신 거. 300 준다는데 안갈 거냐? 아, 그래도 안 가죠. 시조새 매니저 지성이한테 제발 좀 특강 좀 해주십시오. 정말 존경합니다. 매니저계의 유재석 랄프 형님. 아, 너무 칭찬해 주시니까 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예. 솔직히 코트면 살만 봐도 존내 개웃기잖아. 애들아 나라도 있어. 그죠? 그냥 사람 자체가 웃기기 때문에 또 웃방가오 수치가 올라가신다고. 예. 약간 좀 으쓱해지긴 하네요. 예. 또 사람도 겸손해야 되는데. 아름이 기절했을 때 코트 뛰어간 거 굴하다 위급해도 뒤뚱뒤뚱 걸어갔다. 아니 형 진짜 놀래가지고 바로 뛰어갔어요. 저도 놀래가지고. 아름이 피곤해서 기절한 것 같아요.
딱 밥 잘 먹고 딱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됐거든요. 놀래가지고 친한 BJ 매니저. 나는 봉준이가 웃기다고 생각한다. Yes or no? Yes. 재밌어요. 좀 자주 봐요. 친하고 거의 뭐 친해요. 거의 뭐. 코트한테 아르미는 과분하다. VS 아르미한테 코트가 과분하다. 이거는 뭐 이건 전자죠. 솔직히 전자예요. 이건. 알잖아요. 예. 살짝 고민하긴 했는데. 예. 라이프야! 용누님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라이프야 솔직히 코트 포도 6개 맞지? 그지? 비비로 가린 거 맞지? 약간 좀 틀린 게 비비 말고 파운데이션을 안 보이게 가렸습니다. 예. 더 늦기 전에 너도 BJ 가즈야 듣고 본 게 있잖아. 아, 뭔 BJ입니까? 저는 이제 형님 밑에서 10년 이상 쭉 가겠습니다. 아름이 틱톡 영상 보고 이런 비행신 하고 비웃은 적 있다. Yes or no? 약간 좀 한심하긴 했어요. 그 틱톡 그 찍은 거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 약간 좀 그랬어요. 예. 저걸 왜 하나 싶었는데 또 좋아하더라고요. 또 계속 찍더라고요. 예. 뭐 맨날 뭐 저한테 또 형이 밥 뺏어 먹냐라고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예. 먹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더 많이 먹기 때문에 라이프야! 혹시 운전면허는 언제 따셨는지 그 아 운전면허 라이프님 저는 항상 코트님 곁에 있어주세요. 아 당연하죠.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2월 올해 2월에 땄습니다. 예 아 그거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채팅이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못 봤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 제가 2월 달에 땄기 때문에 사실상 운전한 걸 따지면 좀 6개월도 안 됐거든요 아직. 예. 제가 동네 안전운전을 하기 때문에 뭐 요가거나 그런 적은 가끔씩 합니다. 가끔씩. 예. 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좀 많으실 테니까 제가 타이머를 걸고 OX를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타이머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어디있지 근데? 잠시만요. 바로 찾았죠? 한 3분 정도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시간이
나는 사우나를 스팸돼지 새끼랑 가서 솔직히 쪽팔렸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서 시작 안 했거든요. 아유, 왜 시간이 돼 있어. 나는 코트가 일주일에 사휴방하는 거 보고 매니저 개꿀이라 생각했다. 예스 오어 노. 그것도 맞아요. 예, 그거 맞아요. 오케이. 이거 시간 조정 어떻게 하지? 리셋. 1분 30초만 해볼게요.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전 10개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아이고,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라이브 화이팅.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289 감사합니다. 똥 싸러 가셨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잠시 앉아 있는 겁니다. 코트 10시 경에 컴퓨터에 앉아서. 라이프야! 오늘 그냥 휴방할까 하고 물어보면 한심해서 뒤통수 갈기고 싶다. 예스 오어 노. 휴방한다고 하시면은 가끔씩은 제가 또 말려가지고 방송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예, 솔직히 그럴 때 보면은 후려 가기고 싶죠. 예. 나는 코트 옆에 10년 이상 있는 이유가 월급보단 이런 돼지처럼 휴방하는 사람이 없고 워라밸 젖대기 때문이다. 예스 오어 노.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X. 이 형이 좋고 이 형이랑 같이 하고 싶어서. 너무 또 빨아준다 그러는데 이거는 팩트입니다. 예. 코트 깔끔 떨지만 냄새 난다. 냄새 안 납니다. 예. 나는 코트가 잘 때 젖을 맛본 적 있다. 아니 뭐 더러운 소리 좀 그만하세요. 예. 뭘 빨긴 무슨 뭘 빱니까. 예. 좀 늘릴게요 시간. 빨아 하고 싶어.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전자녀 열기로 물어봐 주세요. 제가 전부 제 아는 선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셨네요. 나는 미안, 코트가 미안, 혼자 야동 보는 걸 훔쳐본 적 있다. 아직까지 랄브 혼자 안 쳐. 마지막 질문 좀 저기 했네. 야 타이머 이거 맨 위에 있던 거 맞아? 마장동 캐릭터 살리고 싶다. 원래 있었던 거? 오케이 오케이. 아 왜? 아이고 아니 너무 늦게 해가지고 너무 늦게 500킬 됐어. 500킬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왔습니다. 아 설사를 계속하네 어제. 술을 이게 글라스로 먹어가지고 랄프 데려오라고? 오케이 알았어. 그럼 랄프 일로 와봐봐. OX 팬말 듣고 와봐봐. 라이브 그러면은 여러분들 딱 진짜 2분만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머 켜놓고 오케이. 3분만 다시 5분 넣을까? 그래 2분 5분을 2분이라 그랬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아 타이머 찾기 하니까 좀 힘들었구나. 작업 표시로 여기 맨 끝에 있네. 타임 누른 다음에 여기서 딱 3분 딱 이렇게 해주고 00 딱 찍어주고 딱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바로 싹 켜주면 바로 나와. 오케이 바로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예. 자 자리 바꿔. 자리 바꿔. 네가 여기 앉아. 자 여러분 뭐든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랄프가 제가 야동 보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랄프 방이 맨 끝방에 있고 제가 여기 있는데 아마 얘가 내가 봤을 땐 이 새끼 제가 용두질하는 모습도 가끔씩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거 못 봤어요. 아 그거 못 봤어? 그럼 됐어요. 예. 아 그럼 됐습니다. 아 너무 창피할 것 같은데.
진짜. 아, 왜냐면 남자들은 다 하잖아. 그죠? 결혼한 사람들도 하는 게 용두질인데. 맞습니다. 어, 너도 하잖아. 맞습니까? 보셨나요 혹시? 철구가 500주명 간다. 아, 철구가 부르면 간다. 이 돼지색이 담배 안 사고 내 거 한 까치씩 뺏어 갈 때마다 때려 죽이고 싶다. 예스 오원호. 아, 근데 사주세요. 형이 사주세요. 랄프 유튜브 계정 팔 생각 있다. 있어요 근데 이미. 건포도 꽉 도원 씨랑 게임할 때 훈수 두는 거 보면 가끔 같잖아. 이거는 상황에 그럼 따라서. 그럼 뭐해 어제 사우나에서 고추 봤는데. 상황에 따라서. 코트님은 나의 영원한 은인이다 OX. 어, 이건 오죠. 옆에 있다 똥꼬 빨지 마. 그냥 네 그냥. 아, 이건 진짜예요 근데. 아, 솔직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괜찮아. 그럼 이거요. 코트 소중이와 건포도는 색이 같다. 이건 틀리죠. 진심으로 주먹이운다 하면 이길 자신 있다. 아, 진짜로? 그럼요. 이 돼지 새끼랑 주먹이운다 하면 개싸빨라 버릴 수 있다. 제가 이제 싸움 독학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 나온 기술. 나는 솔직히 코트 집 화장실에서 샤워할 때 욕구를 푼 적이 있다. 아, 더러운 질문 하지 마 얘들아. 더러운 질문 하지 마시고요. 코트 젖이 검정색인데는 내 공이 컷. 명절에 아, 친척들 만나면 BJ 코트 매니저라고 선뜻 말 못한다. 이건 X. 누군지도 모르시더라고. 나는 아르미를 여자로 좋아해본 적이 있다. 개소리야 얘들아. 아. 매니저를 하면서 좀 약간 좀 신박한 질문 창의적인 있잖아요. 질문 좀 해봐. 창의적인 좀. 예. 뭐 방송할 때 뭐 한다든지 이런 것들. 예. 그지. 창의적인 거 좀 해봐 얘들아. 없나요? 부금이 생각보다 크더라고. 없는 것 같은데? 가 그냥 이제 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별로 영향가 없었다. 아, 딱 별로 영향가 없었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트 휴방 핑계 10의 8은 곧. 자, 끝났습니다. 자, 이제 그만. 가끔 쓴 잘못을 나한테 떠넘길 때 기억 같다. 그만합시다. 예. 자, 언론 탄압이 아니 언론 탄압이 아니라, 네, 랄프는 저를 폭로할 수가 없어요. 예, 랄프는 폭로할 수가 없는 게 저도 랄프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랄프가 잃을 게 없는데 네가 폭로한다 그래서 우리가 충격 먹을 수 있냐? 충격 줄만한 폭로할 수 있는 게 나도 가지고 있고 랄프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반사회적인 그런 면모가 하나씩은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저는 당하고 있지만 않아요. 누가 나를 폭로한다? 저도 바로 폭로합니다. 예. 신태일이 됐건 누가 됐건 다 들은 내용이야. 누군가한테 다 들은 내용이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예. 잠깐만 이제 방지 좀 바꿀게요. 예. 자, 아무튼 오늘 컨텐츠 뭐 하냐고요? 오늘 컨텐츠는 일단은 여러분들 전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낮에 연보성 전대하는 거 보니까 재밌어 보이던데요. 예. 저도 그렇게 뭔가 시청자들이 이렇게 좀 뭔가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화 데이트 좀 갈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예, 그래 가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생각한 컨텐츠는 내일 파일럿 컨텐츠를 할 거예요. 솔방으로. 근데 합방이긴 합방이지만 누군가를 게스트를 섭외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내일 조선족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랄프는 오늘 방송 쉬엄쉬엄 좀 천천히 할 테니까 방송 약간 청취 모드로 가면서 그 내일 방송할 거 좀 질문 야무진 거 그런 것들 좀 유튜브에 쳐가지고 소스 좀 얻어라. 아, 서브 진행자. 아, 보엠. 보조 MC는 누가 좋을까? 보엠은 누가 해야 좋을까? 아, 솔직히 남순이급이나 이런 급들은 좀 부르기에 되게 부담스러운 것 같고,
이노부, 이노부르라고 김이노. 이노 같은 경우는 킹스맨에서 봤을 때 맞지 맞지. 그치 그치. 이거 말고 따로 아는던데 거의 제가 봤을 때 마자용급이던데요. 아 맞다, 디스 안 하기로 했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건 맞지. 맞지 맞지. 그치 그치. 마자용이던데요.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아 엄삼룡. 삼룡이. 삼룡이가 시간이 괜찮을까? 오케이. 삼룡이 한번 내가 내일 보조 MC 두고 그냥 좀 소소하게, 소소하게란 얘기가 약간 좀 쉴드 같은데 약간 좀 편법 같은데 그래도 소소하게 할게요. 왜냐면은 부담스러워요. 예, 알아보자 컨텐츠 자체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일단은 파일럿 컨텐츠 빠그라지면 욕 뒤지게 얻어먹고 또 다른 거 만들어 볼게요. 솔방 컨텐츠 계속 늘려야죠. 언제까지 약발목만 쳐 붙잡고 있을 순 없는 거니까. 예. 뒷광고 소소떡볶이. 소소떡볶이는 앞광고. 소소하게 하고 차라리 이 북컨텐츠를 야무지게 준비해 성지합창단 같은 거. 아 그것도 맞는데 근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음악 관련된 컨텐츠는 성지합창단 말고 따로 뭐 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전화해보라고 삼룡이. 아 나중에 전화할게요. 방송 끝나고 나서. 예 나중에 전화해보는 걸로 하고. 자, 좀 아프리카 이슈 한번 또 다뤄볼까요? 아프리카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프리카 이슈. 아프리카 이슈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7978-6966. 6966, 오케이. 지코 형이 그 지코를 웃겨라 할 때 쓰는 인터넷 번호 그거 존나 좋은 번호인데 형 어제 고생했어 오늘도 재밌게 가자. 지코 형 번호가 7978-6974드만 아 그 번호를 지코 형이 가져갔어. 지코 형도 그 저 뭐야 스카이프 쓰던데 번호 일단 제가 텍스트 위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번호 내가 쓸라 그랬는데 누가 이게 있는 번호더라고. 어떤 새끼가 이 번호 쓸까 했는데 지코 형이었어. 시볼 새끼.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전화 바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화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폰 좀 꽂고 갈게요. 자 이어폰 좀 꽂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678이야 7978이었나? 아니야 7678 맞을걸요? 예 네. 코트 헤어짐? 안방에 자고 있는데 아름이 잠깐 깨웠는데 못 일어나. 내가 봤을 때 오늘 그 기절한 것도 쓰러진 거야. 그 저 뭐야 잠 못 자갖고. 왜 혼자 잠을 못 자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 와서는 잠을 잘 자는데 자기 집 가서는 잠을 못 자더라고. 아무튼 그 저 그 모습을 내가 처음 봐가지고 존나 놀랬습니다 진짜. 아 숨쉬는지 확인했어요. 예 확인하고 왔습니다. 잠깐만요. 예 바로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뭐가 궁금하세요? 그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제 그렇게 참았고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 지금 시비 거시는 거예요? 아니 형 목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아 재미없어 병신아. 여보세요? 오빠 예 방제 바꿨습니다. 방제 바꿨어요. 아 방제가 저기였구나. 7978이야 7678인데 아 쏘리 미안해. 소통 좀 느린 점 죄송합니다. 이거저거 바꾸느라 세팅하느라.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오빠. 아 재미없어 개이새끼 끊어. 자 바로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트팀입니다. 질문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혹시 염색하셨어요? 입술이 왜 핑크 소세지 색이세요? 아 저 염색 안 했는데요. 어제 보니까 굉장히 까맣던데. 아 젖꼭지 염색했냐고요? 네네. 아 정말 재미가 없네요. 연보성 팬들은 재밌던데 왜 이렇게 콧박이들은 재미가 없어요? 죄송한데 제가 역으로 좀 여쭤볼게요.
뭐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웃기려고 방송 보는 건 아니지만 좀 감이 너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코박이분들?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급이 금액이 아니고 좀 뭔가 이렇게 아프리카 관련으로 좀 뭔가 재밌는 그런 좀 신선한 그런 질문 같은 걸 해주시면 좋은데 뭔 적곡지 얘기나 뒤지게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언짢네요. 예, 끊어주세요.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하지 마시고요. 자, 말씀하세요. 형. 예예. 예. 네, 형 팬인데. 네네. 형 닮았다고 하는데 그게 요게. 아, 좆병신 새끼 재미없어. 이 씨발 찐따 새끼들아. 아니 코빡이 이렇게 찐따 새끼들이 많지? 나도 찐따긴 한데 난 그래도 말을 잘하고 뭔가 그래도 난 그래도 방송하는 찐따잖아. 여러분들 방송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발 감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 지금 참 말씀 좀. 아, 나 닮았는데 우초라고. 어, 여보세요? 떡볶이는 사서 떡볶이. 병신. 여보세요? 아, 다름이 아니고 네네. 아프리카 향후 미래에 대해서 좀. 아, 아프리카 향후 미래에 대해서. 아, 좋습니다. 아프리카라는 큰 주제의 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어떤 말씀 예, 해 주실 건가요? 이제 봉준 님이나 철근 님이나 이제 예. 어떻게 될지 좀 이제 세아 님의 복귀도 있고. 아, 이슈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봉준이는 뭐 얘기할 게 있나요? 봉준이 방송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향후 미래에 대해서 시청자는 어떻게 변동될 것이고 아, 그런 걸 물어보고. 아, 향후 이제 아프리카 판도에 대해서 일단은 크루의 시대가 일단 시작이 됐고 낮방송은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그 학고 마이너 리그가 결성이 되고요. 저녁에는 이제 메이저들의 어떤 그런 합방 위주로 이런 크루 방송이 이제 나올 텐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감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그 좀 이제 24시간 방송이었죠. 예, 굉장히 좀 재밌게 방송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세아 말씀하셨잖아요. 세아는 제가 봐. 여보세요. 네네. 제 말 듣고 계세요? 아, 네네, 듣고 있어요. 예예. 세아는 뭐 어떤 본인 생각은 어떤데요? 세아가 복귀되면 이제 나락을 갈지 극락을 갈지. 아, 나락을 갈지 극락을. 세아 하기 나름이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제가 뭐 세아랑 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복귀하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해요. 진짜 이게 뭔가 어쨌건 그 이슈가 있고 나락을 갔던 사람이 뭔가 복귀하는 타이밍, 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송에 대한 태도는 당연한 거고요. 예예. 예. 철구 고해성사 콘텐츠 게스트 좀 스포 가능할까요? 아,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 날 하는 철구와 그 코트의 고해성사 예, 요거 제가 10만 네. 못 찍으면 삭발한다 했습니다. 아시죠? 네, 아, 그걸 예. 하는데 스포 좀 안 될까요? 10만을 콘텐츠. 못 찍으면 제가 삭발할 만큼의 게스트라는 점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아, 논란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저랑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철구 클래스 네, 봤잖아요. 예예. 예. 아, 알겠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님아. 네. 어디 팬덤이세요? 아, 어디 팬이냐고요? 예. 봉준. 아, 봉준. 근데 왜 봉준 얘기하는데 그렇게 막 쫄아가지고 봉준 이러면서 왜 그러세요? 왜 눈치 보세요? 아, 가축 팬분들이 좀 많으니까. 아, 제 방송에 이제 그 가축 팬덤들이 많아서. 아, 네. 아니 제가 좀 궁금한 게 왜. 네. 아니 그리고 봉준이 같은 경우야 진짜 철구랑 엄청 친한 사이고 한데 뭐 서로 사이도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좋거든요. 근데 왜 이 둘 간의 그 이간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일어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마 둘 다 아프리카의 정상이다 보니까 좀 아 뭔가 선의의 경쟁을 펼쳐라. 너네는 어찌됐건 네. 그 적대적 공생 관계다. 아프리카는 아무래도 좀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네끼리 아, 조금 이런 질문 한번 해볼 텐데. 너네끼리 좀 이런 긴장감을 가져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라고요? 코트님은 철 쪽인가요, 봉 쪽인가요? 무슨 그런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하세요? 전 당연히 철 쪽이죠. 라인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당연히 철 쪽이죠. 예. 제가 지금 너무 감 없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비글즈 들어갔는데 봉 쪽이냐고 철 쪽이냐고 물어보는 거는 너무 예.
좀 병신 같은 소리 하시네. 신기한 것 같네요. 예예 예,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봉준이 방송 언제 키나요? 봉준이 오늘 모르겠네요. 아 봉준이 방송만의 어떤 장점 매력이 있다면? 일단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럼 뭐 철 쪽은 자극적인가요? 아 그래도 봉준 쪽은 좀 자극적이죠. 아, 이 새끼 인방겔 끊어라. 개새끼 인방겔러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반갑습니다. 그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예, 예. 그 어제 같은 경우 되게 인방 감성이 풍부한 방송이었잖아요. 아, 어제 하루를 봤을 때 어제 재밌었던 방송 뭐 한 두 가지만 꼽아 본다면 일단 되게 마이너틱하고 일단 예. 날것에 완전 그런 방송이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다 아니 질문의 요지를 못 알아듣네. 아니 얘 새끼들 오늘 뭐 단체로 다들 어? 저기 제 질문은 어제 방송 보셨잖아요. 네. 어제 아프리카 네. 이용 시간 몇 시간이었습니까? 어제 하루 종일 있었는데 어제 하루 종일 아, 어제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방송을 보셨으면 어제 기억에 남 기억나는 예 어제 기억에 남는 방송 한 두세 가지만 읊어보라 그 말이죠. 기억나는 건 코트님 방송 철구랑 같이였던 거. 감 있네. 감 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아창 인생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예. 예. 제가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네. 워낙 공중파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힐링 감성이 너무 많잖아요. 아 예예예. 예. 그래서 이제 인방 그 마이너틱하고 날것에 그런 감성이 너무 없어져가지고. 아 그래서 어제 조금 더 좋아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날것으로 하다가 날아가라 이 말이시죠? 시볼 새끼 이거 인방결로 아니? 아니야? 맞죠. 아니, 가끔 이제 보여주라고. 아 가끔 보여달라. 알겠는데 이제 저희는 진짜 선 지키면서 할 거예요. 장담합니다. 비글즈 사기 아 제가 좀 너무 또 나대는 것 같은데 제일 위치도 약하면서 근데 제 생각에는 다 날아갈 사람이 없어요. 뭔가 자기 발등에 발등 뭐야 도끼 찍을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성태를 보나 남순이를 보나 창현형을 보나 왜냐면 다 유튜브 구독자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약하잖아요. 네. 맞죠? 팩트죠? 유튜브로 문제. 이게 잃을 네. 게 있으면 지키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합니다. 제가 어제도 철구를 보면서 느꼈어요. 예.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 화이팅. 끝까지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방송 보는 예 방송 소리 껐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그 제가 어제 방송을 이제 보면서 예예 예. 많이 놀랐었어요. 왜요? 일단은 무슨 그 방송 보면서요? 형님 어제 그 철구님하고 아 예예예 아, 예예 예, 보면서 우통 까고 막 응? 막국수 맨손으로 잡아갖고 너도 한입 할래? 뭐 이거 보고. 많이 내려놨구나. 아 제가요? 예전에는 막 철구가 대가리에다가 음식물 끼얹고 먹터쇼하고 이런 거 보고 죄송한데 예예 예. 예 닉네임에 광우 들어가죠 님.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해예요 오해. 말 존나 느리네. 아 빠르게 하겠습니다. 먹터쇼하고 예, 예. 머리에 음식물 끼얹고 예. 이런 걸 보면은 좀 안 좋게 보고 그러셨었잖아요. 저게 방송이냐. 아 제가 예전에 트위치 할 때 예. 그 예. 광역 디스를 한번 했어요. 예, 예, 예. 가끔씩 인방겔에 올라오던데 그 짤이 랄프야 내가 너 매체에다가 그 짤 좀 줘봐봐. 내가 트위치에다가 무슨 아프리카 광역 디스한 그 글 하나 있어요. 그거 한번 그거 한번 링크 좀 줘봐봐. 지금 혹시 그 인방겔 하고 계신 분 계시면 좀 인방겔에 좀 올려주세요. 예, 그럼 바로 랄프가 다운받아가지고 저한테 세탁해가지고 보내줄 겁니다. 예, 일단은 그 짤, 예예예, 예. 네네. 말씀하세요. 아, 일단은 근데 제가 많이 좀 그 혐오했던 건 사실입니다. 아프리카 특히 뭐 철구가 예전에 했던 뭐 간장 뿌리고 뭐 조찌랄 떨고 똥꼬쇼하고 똥꼬쇼는 괜찮은데 뭔가 아주 과학적이고
뭔가 몸으로 하는 그런 거를 굉장히 제가 좀 천박하다고 저열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제가 어제 해보니까 좀 짜릿하던데요? 사람들 앞에서 우통 벗고 젖꼭지 보여주니까 기분 뒤지던데요? 거짓말이 아니라? 아 진짜로요. 그래서 이런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예. 방송적인 부분에서 과거에서 많이 탈피를 해갖고 더욱더 새로운 모습과 예, 좋은 예. 모습을 많이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나. 예예. 막 머리에다 생수 끼얹더니 철구한테 야, 샴푸 어딨냐? 샴푸 어딨냐? 이러길래 야 진짜. 아 죄송한데 그 어제 방송 그 리딸 방송이 아닌데 자꾸 어제 방송 얘기만 자꾸 하시니까 좀 그렇네. 아무튼 그러면은 예 예 예. 그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방송 시청 소감을 얘기하지 마시고 예. 예 예. 그 트위치하고 유튜브하고 아프리카 TV 3사를 한번 도르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 제가 생각하기로 이 트위치 같은 경우는 규모가 로드 FC급 정도가 된다 그러면 아 좀 너무 말에 미사여구를 많이 쳐넣으시네요. 예 노래하는 예, 코트처럼 예, 예. 정말 급이 급편이라고 말 뒤지게 많이 예. 하시는데 짧고 간결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뭐 애초에 세금이 좀 서로 다르다고 저는 생각. 아 아가리 닥쳐 이 개새끼야 말하게 좀 귀영신아.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제 좀 제가 요즘 굉장히 자기애가나가 많이 돼가지고 굉장히 편협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받고 싶다. 예, 굉장히 제 자신이 편협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위치 있을 땐 아프리카 욕 뒤지게 하고 아프리카 있을 땐 트위치 욕 뒤지게 하고 싶어요. 아프리카 있으니까 트위치 욕 좀 하겠습니다. 소 대장님을 보면 느끼는 거 없습니까? 그분이 일주일에 8만 원 벌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소 대장님 풍투데이 들어가서 쳐보세요 여러분들. 미쳤습니다. 이게 아프리카입니다. 돈을 벌려면 돈이 흐르는 길목에 서 있어야죠. 그게 맞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트위치 어떻습니까? 예? 그냥 돼지 땀내 나는 육수 새끼들 그냥 오덕후 새끼들 뭐지 그거 무슨 운이지? 짤풍에 그냥 노란하고 아 무슨 운이지? 파워운이나 풍기면서 예? 정말 저는 트위치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좀 비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아... 그렇기 예,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 아프리카 네. TV로 많이 이적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 예예예 예, 예, 예. 일단은 그 그런 현 예. 일단 굉장히 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예. 진짜 너무 일단 전화가 너무 길어지니까 끊을게요. 예. 바로 끊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후회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이제 뭐냐면 이제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이런 거 내로남불의 정석이죠. 제가 제 자신 좀 디스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예, 보겠습니다. 정말 역겨워요. 역겹기 그지없습니다. 아, 아프리카 취향. 술먹 방송 추행 및 헬파티 타비언급 정치질 비하. 여자 불러다가 노출시키고 파리 보기 역겨울 정도로 처먹고 먹토쇼. 일배드립 잘 치는 방송. 맨날 같이 싸움지라고. 아, 진짜 존나 제가 이때 많이 날이 서 있었어요. 예 이런 족같은 어떤 글을 써놓고 트위치를 그렇게 빨아제꼈었는데 트위치에서 팽당했습니다.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제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내로남불 족대죠. 사람 일은 앞으로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 자리 또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재평가가 되면서 제가 또 언젠가 또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제 셀프 디스 좀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편협한 인간이고요. 이러면서 또 인생을 또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예, 진짜 여러분들. 앞으로는 말 함부로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 확실합니다. 트위치는 족같은 플랫폼입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일단 영정이기 때문이고요. 풀릴 일 없고요. 예, 풀려도 안 갑니다. 예, 너 또 말 이렇게 하다 또 아프리카 영정 나오면 트위치 갈 거지라고 뭐 여쭤보실 수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역겹네. 자 바로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일단 뭐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어제 계속 이제 철구님이랑 같이 방송하시는 거 계속 봤는데. 예예. 예. 이제 뭐 사람들 말로는 이제 올타임 레전드다. 예예. 예. 뭐 자 코트가 다 했다. 예. 라고 이제 사람들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제 나중에 비글즈가 이게 언젠가는 해체가 되잖아요. 아 비글즈 해체요? 네. 예 언젠간 되겠죠.
그 비윤 씨가 해체를 했을 때 이제 이후에 어떤 방송을 계속 하실 건지 궁금해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완전체 방송으로 지금 딱 한 번 방송했는데 이제 탈퇴되면 아 나중에 이제 해체되면 어떡할 거냐고 벌써 향후 거취에 대해서 벌써 그렇게 빨리 걱정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님 죄송한데 닉네임에 광우자 들어가죠. 맞죠? 이 새끼 닉네임 광우자 들어가네. 개새끼. 꺼져. 바로 전화 끊도록 하고요. 은근히 씨발 이 느림자 부대 새끼들이 방송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여보세요. 아,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아,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근데 좀 뭔가 방송 인방적인 예.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인방적인.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네. 지금 코트 님께서 지금 상당히 좀 욕을 많이 먹고 계셨잖아요. 아, 어저께요. 네네네네. 예예예. 예, 예. 이렇게 하셨는데. 아, 죄송합니다. 그 닉네임 광우자 들어가죠. 예예. 예. 아, 약간 그런 것들. 아님 닉네임 왜 자꾸 광우자 예. 들어가는 그 닉네임만 네, 전화. 아 좀 말씀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예. 왜 이렇게 자꾸 미사여구를 쳐넣어요. 네네. 예 말씀하세요. 네, 알겠고요. 알겠고요. 네. 네네네. 네네네. 아 끊어 병신아 뭐 네네네야.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의견 말씀해주세요. 아 무슨 의견이요? 아 병신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아프리카가 이제 사망 철구 GPS 봉준인데 예 그렇다면 이제 사황의 자리로서 누가 가장 유력한가에 대해서 코트님 말씀을 좀 주시거든요. 일단 남순이는 아니에요. 아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예. 그 남순이는 아닙니다. 유력한 예. 연보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왕의 자리로서? 이미 사왕 아닌가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미 연보성이 예. 사왕 맞죠? 아프리카 이제 보라를 떠나서 그냥 아프리카 사왕으로서의 자리가? 예 맞죠 지금. 뭐 어제 그렇게 울고 막 질질 짜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 아프게 했는데 다음날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얼굴 팅팅 부어가지고 방송하면서 예 이렇게 또 팬들이랑 또 토크 나는 거 보니까 역시는 역시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금세 아물었어요. 예. 그럼 그 사황의 자리에 혹시 이제 코트님 아 저는 거, 제목이 안 되죠. 저 아 지부기는 아, 일단 무조건 아니고요. 예.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지코형의 파위파 시절 그 시절이 진짜 예, 예. 궁금해요. 과연 어땠길래 과연 어땠길래 아, 지코님의 파비 과연 어땠길래 지금 지코 형이 아직까지도 뭔가 뭔가 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방송을 아, 아직까지 하는지 예 최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제가 지코님 지부기의 이제 파비 시절을 봤는데 네 와 그때 그 감정은 제가 봤을 때 철구랑 투톱이 아니었나 아 진짜 그 정도였어요 와 정말 넘사벽이었죠. 와. 자, 파비 시절 때 지코는 그 누가도 못 막는다. 근데 어쩌다가 정말... 지코 형이 그렇게 막 풍만 아 근데 지금 물음표 너무 올라가는데 지금 님도 닉네임 광고자 들어가세요?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 예. 오늘 무슨 저 죄송한데 무슨 느림자 그 전대가 아닌데 자꾸 저기 지코 형 팬분들께서 전화 많이 하시는데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건 아실 거예요. 지코 형이랑 저랑은 뭐 이렇게 뭐 진짜 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애정의 표현인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말씀하세요. 예, 그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네. 코트님께서는 네. 그럼 지금 이제 아프리카에 계시잖아요. 네, 네. 네, 최종 목표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지. 앞으로 꿈꾸시는 거에 대해서. 아. 예, 예. 예, 예.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예. 다시 보기를 예. 지금 막은 지 아 뭐 자꾸 예예예 거려. 너 아까 그 새끼지.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 예예예 하지 마시라고요. 아. 거슬려요. 그거 예. 자꾸 말 생각이 예. 안 나잖아요. 알겠습니다. 아 씨발 이 새끼 무슨 어디 무슨 변두리 시골 레크레이션 강사도 아니고 예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 새끼 뭔 뭐야. 여보세요? 아, 네. 예,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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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씀하세요. 네.
오랜만에 봤는데 요즘 방송 너무 재밌습니다 사실. 아 방송 감상평이 아니라 인방에 대한 어떤 심도 깊은 토크를 하기 위해서 인방에 대해 좀 아는 사람들만 전화 좀 해주세요. 예. 아 저 요즘 철근. 아 씨.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보세요. 네 형님. 예. 그 뭐냐 예전에 솔방 하면은 코트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아직도 솔방이긴 하지만 네. 솔방 코트긴 하지만 형이 생각하기에 솔방은 누가 제일 잘하는가? 철구요. 아 이것도 철구요? 아 잠깐만. 제가 비글즈라서 철구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네네. 제가 얼마 전에 철구는 깔 게 없다. 무결점 BJ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무결점 BJ 딱 두 명 있다고 봐요. 감스트랑 철구예요. 왜냐? 그것도 맞긴 하죠. 감스트는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요. 네. 철구라고 내가 오늘 또 한 번 전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오늘 또 한 번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앞 광고로 오늘 그 소소 분식 소소 떡볶이 이거 방송 해가지고 방송감으로 살려가지고 그거 7만 달이 찍은 거 보고 저는 미친 놈인 줄 알았어요. 진짜 저는 뭔가 그 에너제틱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와 진짜 좆된다. 아 진짜 대박이다. 어제 같이 방송을 했지만은 진짜 드라마틱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가 광고라는 게 숙제라는 게 진짜 솔직히 여러분들 아 좀 너무 주절주절 안 하고 말씀드리자면 숙제가 존나 지겹잖아요 여러분. 숙제가 좀 약간 지루하고 루즈하고 예 굳이 내가 이걸 봐줘야 되나 서로 민망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걸 방송적인 부분으로 인방적인 부분으로 그걸 풀어냈다라는 거예요. 족구식 그 스토리텔링으로 나는 이거 보고 나서 이 새끼 미친 새끼구나. 저는 오늘 진짜 그 철구 복귀 날 30몇만 그 시청자 인원수 보고 한번 놀랬고 오늘 방송한 걸로 두 번째 놀랬습니다. 24시간 방송. 이거는 경이롭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누구도 이렇게 못한다고 봅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네, 형님. 예예. 예. 형님. 네. 이제 그만. 아 제가 후장을 철구 후장을 빠는. 야 저는 솔직히 아 제가. 아니, 저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아 형. 아니 근데 형들 근데 내가 지금 철구 후장 야무지게 빨아봤자 여러분들 저한테 똥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철구의 요강은 남순이에요. 예? 족구의 요강은 남순이라면. 인정은 형이 요강이 될 수 있죠. 이 비글즈 내에서도 이 낙수 효과가. 철구의 요강은 남순이고요. 그 다음이 성태고요. 그 다음이 전하 창현형 둘이서 그냥 야금야금 받아먹는 그런 수준입니다. 제가 여기서 철구 야무지게 빨아봤자 뭐합니까?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새끼 미쳤어요. 네, 그리고 뭐냐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네네네. 어제 방송 후에 형이 이제 뽕이 살짝 차셨을 것 같긴 해요. 아 뽕이요? 아 어제 방송 좀 네, 어제 했다고. 방송이 예. 잘 되긴 했잖아요. 예 맞죠. 보긴 했는데. 네. 형이 이제 어제 뽕이 차 있을 텐데. 네. 그 오늘 하루 종일 카페랑 인방계 오늘 하루에 어느 정도 차지했는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 일단은 저는 오늘 종일 철구 방송 계속 이제 옆에 모니터에 띄워놨었고요. 예. 그리고 가운데는 인방계를 띄워놨었고요. 그리고 왼쪽 모니터에는 제 유튜브를 띄워놨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를 모니터링하면서 오늘 반나절 이상을 보냈습니다. 아, 네. 그래도 콧박이로서 엊그저께 날아간 거 바로 철구가 살려주는 거 보니까 그래도 보기 좋더라고요. 아, 근데 좀 말에 어폐가 있네요. 철구가 다 살렸습니까? 그래도 철구랑 같이 방송을 했기 때문에 좀 좋은 시너지를 발휘했으니까. 근데 철구 덕인 건 맞아요. 판을 깔아준 게 철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요. 저는 예,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철 쪽이죠? 아, 전 코 쪽이죠. 아, 코 쪽입니까?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아, 훈훈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을게요, 여러분들. 예,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의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형 안녕하세요. 그 옛날에 형 네네. 그캔 조명 그 반짝반짝했던 시절에 아 일단 전화 바로 끊겠습니다. 예, 이 과거에 취해가지고 과거의 영광에서 못 벗어난 코빡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땐 그때고요. 지금은 지금입니다. 제발 과거 얘기 좀 그만하세요. 낯간지럽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에서 합시다, 여러분들.
주인도 안 그러는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자, 반갑습니다. 자, 의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혹시 약간 민감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네네. 네네, 말씀하세요. 그 철강봉은 워낙 메이저다 보니까 논외로 하고. 네네. 코트님 입장에서 현재 보라. 네. 4, 5등이나 6, 7등 혹시 매겨주실 수 있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싶은데요. 그 요즘 인방에서 남승 vs K 되게 많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예, 둘 다 친한 형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비글조로도 남승님과 엮여 있고, 또 K님과는 사적으로 친하다고 알고 있어서. 예예. 네네. 허심탄회하게 한번 듣고 싶어서. 아, 그러니까 님 말은 결론적으로 지금 K랑 남순이랑 둘 중에 누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보느냐? 네네. 전화 바로 끊겠습니다. 예, 자, 인방갤러 분들은 전화 걸지 말아주시고요. 자, 끝번호 6233 외웠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네. 아, 죄송한데 좀 진지한 얘기를 해도 될지. 아, 말씀하세요. 재미 없으면 바로 끊고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인방을 보면서 느낀 게, 많은 DJ분들, 메이저 앱에 계신 분들 뿐만 네. 아니고 예예. 좀 어느 정도의 시청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다 좀 보면 그런 압박감에 예. 시달리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상당히 예예. 그런 압박, 우울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일단은요. 네네. 제가 무슨 신경정신과 의사가 아니에요. 예예예. 네, 뭐 제가 좀 제 경험을 비롯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예예. 아, 예예예 좀 그만하라니까. 너 진짜 번호 차단한다. 아, 죄송합니다. 너 지금 전화 나랑 세 번째 통화되는 거지, 개이 새끼야. 싱그럽다. 예예. 너도 미친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전화 걸 때마다 계속 질문 바꿔가지고 예예. 계속 하네. 아,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 새끼는 거짓말. 여러분, 이 새끼는 뭐라도 대가리 속으로 짜낸 거고, 저랑 그냥 통화하고 싶고 방송 타고 싶은 거예요. 꺼지고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저 궁금한 게 있어서 또 연락드렸습니다. 네네네. 예, 만약에 코트님이 방송을 못 하게 되면 네. 뭘 하면서 살지? 철구는 옛날에 그랬어요. 예. 옛날 그 대저동 시절에 예. 자기는 방송 못 하게 되면 어머니하고 곱창집 차리겠다. 아. 근데 코트님은 만약에 못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지? 그냥 이렇게 하죠. 그냥 전제를 예. 방송이랑 유튜브 없이, 그러니까 남들한테 이제 비춰지는 그런 쪽에서 아예 사장이 돼버린 예 그런 사이버 유목민이 돼버린다.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렇죠. 저는 그냥 까놓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을 조금씩 그냥 쓰면서 예 죽을 네. 때까지 게임하다 죽을 것 같아요. 좀 암담한 얘기 좀. 예, 저는 예, 저 원래 겜창이고요. 그렇게 아이고매. 아니 근데 저는 말씀드릴게요. 아니 근데 저는 딱히 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차릴 만한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관심이 인방, 게임, 영화 이 세 가지 빼고는 관심 주제가 없어요. 예, 그겁니다. 아, 그리고 이게 과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는 제가 넘어드리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전 녹방으로 예전에 네. 그 녹방으로 1등 찍고 가끔 채팅 들어오셔서 채팅에다가 추천 몇 개 되면은 생방 키겠습니다 하신 적 있죠? 아, 이 새끼도 과거에 사네. 아... 그러니까 그걸 내가 미리 사전에 깔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어떤 분 끊길래 예. 그래서 이런 글을 써갖고 많은 코박이에게 흥미를 끌어올렸었습니다. 이게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프리카에서 감 없는 지금 유튜브 다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제가 방송한 것도 녹방으로 틀어가면서 거기서 추천 열마 찍으면 방송할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말입니까? 쓰레빠입니까? 진짜 님같이 얘기하는 분들 보면 쓰레빠로 싸대기 존나 때리고 싶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이게 무슨 대도 않는 개소리세요. 아, 그럼, 진짜 님 같은 사람들이 내 방송 보고 있고 나한테 피드백 하면은 네. 저는 진짜 네, 막 네. 무너져요, 마음이. 왠지 아세요?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진짜 이 새끼들 말에 잠깐이라도 휘둘리면 좆되겠구나. 제 방송감을 더 망치는 그런 주범이에요.
제발 이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네, 너무 감 없는 소리 좀 하지 말아주세요. 아, 연박이 형들 어서 오시고. 아, 아다어 어서 오세요. 아, 끊어 이 개새끼야. 자, 바로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방에 관련된 얘기들 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고추님. 예, 예. 그 방송에 그 과거의 영광에 살지 말라 하셨는데. 네네네. 지금 크랜베리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아, 씨발. 이제부터 차단하겠습니다. 예. 진짜 감들이 없습니다. 자, 여보세요. 콧박이는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한데, 진짜로. 여보세요? 예, 예, 예. 아, 이제 이 통화할 때만큼은 콧박이들 제외하자. 왜냐면, 솔직히 너네 내 방송 외에 잘 안 보고, 좀 아프리카판에 대해서 모르는 시청자들이 너무 많아. 미안한데, 이건 좀 아무래도 좀 유동형들이나 어떤 다른 팬덤, 아프리카 좀 오래 본 사람들만 좀 전화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아, 네. 코트님 유튜브 하시잖아요. 네네. 제가 그 영상 전공 대학생인데. 네.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잘 나올지 궁금해서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진짜 미치겠다. 이게 씨발 무슨 잼민이들이랑 통화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저기요. 이게 인방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갖고 제 유튜브 얘기를 하세요. 그냥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좋겠네. 아, 방제를 보세요. 방제를. 님아. 그 제 유튜브 영상 중에 지금 제일 잘 나오는 건 성지합창단이 맞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여신파리 아름이 영상이고요. 그러면서 아름이 영상이랑 비슷하게 또 비글즈 영상 이런 것들이 지금 그나마 좀 잘 팔리는 상품입니다. 네. 아, 전기 영상도 있어요. 전기 영상. 예. 여기까지 합시다. 콧박이들 전화하지 마세요.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방송 소리 좀 꺼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꼭 말. 아, 잠깐만. 아, 장작패는 광우형님. 이 시발년들이 진짜 만물 느림자래 이런데. 자, 지금 재방송 보고 계시는 닉네임에 광우자 들어가시는 형님들. 지코형이 만든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지코 형한테 말씀해 갖고 따져 주세요. 예, 솔직히 이건 지코 형이 만든 겁니다. 예, 지코 형이 만든 거예요.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동생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예, 말씀하세요. 예, 저는 이제 마이너 감성을 자주 보는 시청자거든요. 네네네. 옛날부터 이제 아창 인생 한 20년 동안 하고 있는데 갑성은 이기광. 예. 죄송한데 아프리카 영... 역사가 지금 20년이 안 됐는데 어디서 구라를 치세요? W 시절부터 보셨다고요? 지랄하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세요. 그 이기광 갓성은 엄청난 그 옛날에 3대 마이너 있잖아요. 네네. 그쪽이랑도 이제 커트님이 접점이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네네. 그래서 말인데 그 세 명이서 합방하는 건 어떠세요? 제가 진짜 좀 싫어하진 않는데 좀 불쾌해하는 아주 좀 불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기광이랑 갓성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갓성은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갓성은은 저는 무속인 같아요. 갓성은은 솔직히 전 BJ로 안 봅니다. 왠 줄 아세요? 왜 이래? 왜요? 방금 무슨 고라니 소리를 내세요? 아, 뭐 물 마시다가 죄송합니다. 예예예. 예, 예. 센킴 하트님 마이너 구독 감사합니다. 아, 센킴님 감사합니다. 마이너 방송 많이 보신다 그랬는데 이기광이랑 갓성은이랑 방송을 해라. 와 물론 뭐 언제든지 말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갓성은은 무속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기광 씨는요? 이기광 씨는 좀 방송적인 미수가. 미수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미수가 이거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냥 미수가 방송적으로. 아,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요즘 마이너 시조세 세자 뭐 이런 사람들이랑 합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시조세는 저는 할 마음 있죠. 시조세는 전 좋던데요. 시조세. 시조세는 나쁠 뭘 오야. 아니 근데 시조세는 내가 말씀도 언제나 드렸듯이 8개월간 일단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가장 근본 있는 그 크루예요. 마이너 크루 중에서는 가장 근본 있는 크루가 나는 시조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어? 죄송한데 이거 연박인가요?
약간 이거 좀, 예, 이거 약간 저, 예,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아니, 연보성 예전에 네. 맞습니다. 맞고요.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 여보세요? 연보성에 그거 있었던 거, 그 뭐지? 아, 잠시만요. 여보세요? 아, 잠시만요. 네. 뭐라고 했더라? 네. 아,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뭐 이런 거, 예. 그런, 그건 줄 알았어요. 예. 일배충으로 모는 거 아니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예예 예, 예,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짧고 굵게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예예 예. 그 비글즈 노래 있잖아요. 예예 예. 그 좀 빨리 진행해 주면 안 됩니까? 아, 그 노래 너무 좋았고 그 저 지금 솔직히 걱정인 게 저 지금 존나 걱정인 게 아 일단은 전 솔직히 철구가 제일 걱정돼요 이 새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일단 이렇게 아, 예. 철구 어제 랩하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네. 아, 방송감이나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솔직히 좀 이런 말하긴 좀 그런데 랩이 좀 너무 옛날 스타일의 랩이 그대로 그냥 그 뭐랄까 예 정착돼 있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글즈 아니, 그거... 비글즈 랩을 할 때 약간 좀 저는 이게 좀 랩 파트를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예. 아 그거는 기계로 만지면 되지 않습니까? 신체기도 다 기계로 만졌는데. 아 이제 기계로 만져지는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조금 뭐 이렇게 좀 배우고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비글즈 멤버들 중에 누가 제일 녹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저 보고 싶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철구는 막 이렇게 요새 뭐 방송 시간도 짧고 막 이렇게 하지만 네네 혼자 지원차 바쁘다고 개지랄을 하잖아요. 죄송한데 그 비글즈 멤버들 중에서 제가 가장 스케줄 걱정했던 게 철구였는데 철구가 네, 네. 좀 빨리 당기자고 아, 이 아저씨 말 존나게만 해. 몇 살이세요? 죄송합니다. 네, 아 얘기하십시오. 아, 철구가 이거 빨리 당기자 그래서 원래 이번 달 28일인데 예 다음 네. 주 다음 주 월요일로 당기자고 해가지고 근데 다음 주 월요일로 아 화요일로 했습니다. 그럼 진행하기로 했습니까? 예예예 예. 전화 끊을게요. 와.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말 존나 많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세요. 이제 코트님이 호사가로서 네네네 이제 박강우 커맨더 지코님의 방송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코 형의 계획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최근... 지코 형이랑 얼마 전에 네. 그 같이 K랑 방송을 했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뒤풀이에서 저희끼리 이제 방송 안 키고 술을 먹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지코 형 친구였다면. 제가 진짜 지코 형 친구였다면 지코 형한테 이랬을 거예요. 술자리에서. 야, 광호 넌 다 생각이 있구나.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친구라면. 지코 형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데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아, 계획이 있나요? 예,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뜻대로 돼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최근에 이미지도 안 좋아져서 지금 역행하고 합방도 겨우겨우 되고 할 게 없어서 뭐 지코를 웃겨라 다시 하고 있던데 아 상당히 좀 걱정이 돼서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코 형을 네.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은 없고요. 여자 이제 역캠들은 다 하나같이 싫어하긴 해요. 그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지코 형 나름대로 돌파구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형은 일단 풍 자체가 넘사벽이라서 예 굳이 뭐 이렇게 이런 그 흔들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광우 상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이제 흥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근 그 미래 계획 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요. 네네. 이제 연보성 씨하고 이제 지코 이제 합방해가지고 연코해가지고. 네네. 이제 요즘에 최근 이제 마사지 방송 메텔님이라고 하세요? 아 예 알고 있습니다. 핫하시죠. 네, 그렇게 해. 세 분이서 이제 마사지 사관학교라고 마사관이라고 이제 아 그 계획에 그게 혹시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연보성이 안 하지 않을까요? 아 마사관 오늘 낮에도 연보성 얘기를 하길래 아마 마사관 열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던데
아,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둘이서 알아서 하는 문제니까 뭐 그게 만약 성사가 된다면 예. 예. 연보성 유튜브에 이제 그게 올라갈지는 그게 저는 이제 의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 그게 뭐 흥행할 것 같다고 보시나요? 아. 호사관님은? 전화로 딱 말씀드릴게요. 전화 끊고요. 예. 절대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마사지 사관학교는 뭡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저는 뭐 W 시절부터 좀 약간 즐겨보는 시청자인데, 예. 아무래도 약간 좀 이게 저도 나이를 먹고, 뭐 코트 형님도 나이를 먹고 아따, 하는데, 주저리 주저리 말 뒤지게 맞네. 나는 바뀌는데 여러분들은 안 바뀌어요. 바뀌어주세요, 좀. 예, 급이. 바뀌어주는 걸 떠나서, 예. 약간 이게 예전부터 고인물 플랫폼이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이게 오래 갈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형님 생각이. 뭐가요? 아프리카가요? 근데 네, 아프리카 플랫폼이. 아, 이 말씀을 하고 싶네요. 뒤져도 연예인 걱정은 하지 말자. 아프리카도 똑같아요. 아프리카는 더, 아니, 지금 아프리카 주가를 보세요. 니마. 예, 이게 뭐, 아무래도 무슨. 젊은 층들이 트위치 쪽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가지고 트위치가, 차라리. 저기요. 예. 누구 팬덤이에요? 지맨. 아씨발, 이 새끼, 위장이다. 지랄, 무슨, 지코형 방송 보는 사람이 무슨 트위치랑 무슨 연관이 있다고, 개새끼. 자, 일단 전화 끊겠습니다. 자, 트위치는 여러분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면 돈안 돼요. 돈안 됩니다. 거기서도 물론 100만 원씩 터질 때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근데, 좀 극성맞은 육수충들이 많아요. 예. 아, 좀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로 넘어와가지고 이게 성공 사례를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트위치에서는 아마 아프리카로 넘어오고 싶을 거예요. 예, 나도 저기 넘어가면 어떨까? 경쟁력 있을까? 하고 다들 대가리를 굴리겠지만 쉽게 쉽사리 못 넘어옵니다. 웬줄 아세요? 웬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얼굴 안 까고 게임 방송 하시는 분들은 트위치에서 계속 눌러 앉을 거고요. 거기 내에서도 뭔가 좀 이게 좀 되고 뭔가 좀잘 갖춰져 있는 분이라면 아프리카 생각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선 또 그게 있어요. 변절자 프레임. 좆됩니다. 예. 변절자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아프리카로 딱 넘어왔는데 거기서 깔끔하게 손절하지 않고 넘어오잖아요. 변절자 돼가지고 아마 진짜 뒤지게 깔 거예요. 또 그리고 인방겔에 좀 뭔가 그 강점기 그런 시절이 올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쯤 됐으면 좀 야무지게 넘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많이들 넘어오셔서 방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왜 이렇게 늦게 받아요? 예, 말씀하세요. 아, 커트요. 아, 꺼져.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코튼이 어제 철금님 방송 가서 다 네. 내려놓고 방송하는 게 네네네.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도 좀 내려놓고 예. 그 게스트로서 방송할 계획이 없으신지. 불러줘야 그러니까 하지 예를 들어, 않을까요? 예를 들어 예전에 이경규가 뭐 무한도전 그거 때 게스트 예. 방송으로 이제 나가서 더 자기의 이제 가치를 더 높였잖아요. 아, 근데 예. 코트님도 좀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메인 자리가 아닌 이제 게스트로서 서브로서 이렇게 옆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 보니까 더 빛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민심도 더 좋아지고. 불러준다고 거기 가가지고 제가 다 그렇게 부유방 공개하고 그럴 순 없잖아요. 아니 인방이라는 게 불러준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예. 아이디어 소스를 코트님께서 이렇게 제공을 하시는, 예를 들어 비글즈에 아니, 창현님 근데 있고. 하고 네. 있잖아. 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불러줘도 저는 합니다. 하는데 K 개새끼가 그 갓성은을 숨겨놓을 줄 알았겠어요? 저 그때 그날 진짜 와, 갓성은이 그렇게 하는데 뭔가 반박하면 내가 너무 까이니까 반박을 하고 싶고 뭔가 그렇게 해도 그냥 아, 씨발 처맞고 있어야겠다. 억울해도 그냥 이게 날조로 존나 까고 그래도 그냥 처맞고 있어야겠다 그랬었죠. 예. 저는 그냥 다른 거 없고요. 갓성은이 또 언제 정지 당하는지 그것만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갓성어는 BJ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속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새끼 그 특유의 샤머니즘. 예. 언젠간 또 나락을 가겠죠. 그게 갓성어의 법칙이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전화 끊을게요. 예. 자, 다음 전화 무속인이죠. 저는 이제 무속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갓성어는. 예.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그, 후트님이 그 비글즈를 들어가가지고 네. 뭐 시청자라든지 별풍으로 확실히 뭐 좀 이득을 본 게 있으신지 그런 거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네가 비글즈 들어가서 이득 본 게 있냐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은근 있어요. 쪽지도 그렇고. 네, 전 그게 궁금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막 욕먹고 뭐 삭발 뭐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런 거를 자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저 네. 주절주절 좀 그만해 주시고요. 일단은 짧고 네. 간결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도 이게 비글즈 반사 이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난 이건 모든 거를 비글즈 때문에 얻은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고 제가 그냥 스튜디오 딱 확실하게 까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한 달 동안 뷰 수가 거의 500만이 됐고 수익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28일 동안 구독자가 그래도 5천 명이 늘었습니다. 이게 비글즈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성지합 창단을 다시 시작하고 나서 그 이후입니다. 그리고 전기랑 다시 엮이게 되고 나서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고마워하고 있어요. 예, 그겁니다. 확실히 많이 올랐네요. 예예예. 예, 예. 비글즈 들어가서 저한테는 장점이죠. 왜냐면 저한테 새로운 도전의 돌파구고 철구라면은 그냥 저는 신뢰하고 믿어볼 만한 수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예. 다 올라와서 좋은데 네. 지금 좀 뭔가 그 욕받이 프레임 뭐 이런 게 좀 빡세시지 않은지 포지션이 남순이한테 넘겨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욕받이는 저... 원래 남순이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좀 뭔가 방송 몇 번 망쳤던 거 그리고 방송에서 내 분량 생각하고 방송 분위기 못 보고 예, 그 좀 멘트를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비호감을 드렸던 거 이제 다 회수해서 남순이한테 이제 좀 넘겨주고 싶습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장난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아, 또 물음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욕받이는. 예.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 방송 정말 재밌게 본 시청자인데요. 네네네. 그, 제가 그, 코토님 방송을 그 유튜브 때부터, 네? 5, 6천, 7, 8천 볼 때부터 계속 본 사람인데. 네네네. 사실 아프리카 넘어와서 안 봤어요. 네. 너무 그,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죄송한데, 제 과거 그 네. 방송에 대한 얘기보다는 인방에 대한 어떤 토론이기 네. 때문에 본인의 감상평을 네. 얘기하는 그 공간이 아니에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전화, 뭐, 말씀하실 거 있나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예, 말씀하세요. 그, 어제 그 술먹방 보는데 왜 이렇게 까매요? 아우, 재미없어. 이런 새끼들이 일단 제일 감없는 콧박이 새끼들이에요. 비영신들. 잠시만요. 어떻게든지 한번 웃겨보려고. 막까지 하는 거지요? 막까지 하는 네? 거지요? 아! 미친, 예. 네. 자, 여보세요? 오빠. 아, 재미없고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신박인데요. 신테일박이요. 아, 제 죄송한데 그 아니, 근데 왜 신테일을 건드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예, 방송 예, 보지 예, 마. 그 어떤 팬덤도 예? 전 다 그 어떤 팬덤도 다 좋은데. 아니, 왜 신테일 형님을 건드시냐고요. 예? 죄송한데 제 방송에서 신테일 씨 얘기 좀 하지 말아 주세요. 아니, 노래하는 10대이 새끼가 왜 신테일 형님을 건드시냐고요. 아, 저는 신태일 씨를 저번에 그 스승이라고 한번 했다가 5만 쌍욕과 5만 패드립을 처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예, 정말 그 앞으로 언급을 안 할게요. 네. 그렇게까지 심하게 욕할 줄 몰랐고 좀 상처받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언급 자체를 안 할 거니까, 예. 전화 걸지 말아 주시고요. 그 제 방송에서 그 엔터. 예, 옷가상 엔터테인먼트 예, 방송을 보는 티를 조금이라도 내면은 저는 바로 블랙 때릴 겁니다.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앞으로도 신태일 얘기 나오면은 함구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그게 맞아. 여보세요? 사랑해, 지붕이. 여보세요? 사랑해. 아, 지붕이 사랑해는 좀,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말씀하세요. 그 아까 댓글, 네, 댓글에 보면, 뭐, 네. 그 젖꼭지가 뭐 계속 까맣다, 뭐, 계속 아... 뭐, 예를 들어서. 네네. 이러는데, 네네. 솔직히 이거 계속하면 이거, 이런 것도 고소가 되지 않나요? 아, 재미없어. 와, 근데 진짜 감 없고, 진짜 이런 사람 많구나. 내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서.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성분인데 말씀해 주세요. 근데 아프리카 많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말씀하세요. 제가 그 중국 사람인데요. 예? 그 제가 코드님의 그 너무 좋아 그 강팬거든요. 아, 저기 중국인이시라고요? 네.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그 유학 그 생활로 그 2016년도에 유학 생활로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닥치라이 개 같으냐나. 제가 봤을 때 이 새끼 학고 BJ 같아요. 한 3달이 5달이 보는 그냥 BJ 같은데 목소리 알려줘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니까 여기다 전화해가지고 자기 끼 한번 펼쳐보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진짜 중국 사람이... 딱 그 느낌 나죠, 여러분들. 아니요, 중국 사람이... 아니면 중국말로... 예, 자기 한번 그거 좀 펼쳐보려고. 지금 재미없고요. 방송도 접으시고요. 아니, 예. 저는 진짜 아우, 재미없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재미가 없어요. 제발 여기다가 아니, 개인기 같은 거 하지 말아.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 저 대구 사는 22살이에요. 아프리카 얼마나 보셨어요? 아, 저 그냥 한번 목소리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전화했는데 진짜 되네요, 이게. 아, 왜 이렇게 급하세요? 네, 아, 급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신기해가지고요. 아, 그리고 혹시 저 뭐 그 제주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드려도 돼요 혹시? 아, 아니 뭐 하려고 전화했다고요? 아, 제주 하나 보여드리려고 신기한 거 할 줄 알아가지고. BJ이세요? 아니요, BJ 아닙니다. 그냥 시청자예요, 시청자. 아, 본인의 끼를 펼치고 싶으세요? 네, 한번 해봐도 돼요 혹시? 예,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저는 근데 목소리가 이렇게 높다가 점점 낮아지다 보면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형 안녕하세요. 어우, 재미없어, 비영신. 여보세요? 예, 형님. 네네네, 전 이미 알고 있었고요. 예. 여보세요? 형님. 아우, 살리기 지겹네요. 뭐 다른 거 없나요? 아니, 근데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좀 꺼져. 말 무슨 부탁을 드려요. 저도 부탁드릴게요. 좀 제발 전화 좀 하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인방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너무 좀 이게 좀 주제랑 다르게 좀 많이 과열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아프리카 얼마나 보셨나요? 저는 그러니까 자주 보는 건 아니고 그냥 10년 전부터 심심할 때마다 보는 거고. 누가 제일 좋아요? 누구를 제일 많이 보시고? 애기 진행장이요. 누구요? 애기 진행장이요. 애기 진행장? 진행장. 애기 진흥장이 누구예요? 지코야, 지코. 아, 지코 형 방송 보세요? 지순이야? 네. 어, 지코 형 어디가 좋아요? 상남자요. 아, 상남자 스타일이라서? 네. 어, 제가 봤을 땐 그 누구보다도 좀 소녀 같은데요? 약간 왜냐면 성격이 소녀예요, 소녀. 예. 정말. 앞에서 센척하는 게 귀여워요. 아, 예. 그 어느 때보다 좀 굉장히 좀 소녀 같은, 예. 그런 감성인데. 코트님은. 예. 코트님의 매력이 뭐라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코 형 매력이요. 네. 아. 매력이 일단은 웃겨요. 그냥 사람 자체가 웃긴 거 그게 매력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언제나 일관적인 그 반사회적 기질. BJ들 중에서 술자리에서 방송에서의 모습이랑 실제의 모습이랑 전혀 이질감 없는 사람이 지코 형이에요.
진짜 똑같아요? 예, 진짜 미친 새끼예요. 아 진짜 미친 새끼입니다. 진짜 정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로 와 정말 그게 매력 아닐까요? 한량이 있다면 진짜 한량이 있다면 지코 형일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진짜 진짜 미친놈입니다 여러분들. 술 한번 같이 먹어보면은 예 그 진가가 나옵니다. 일단은 뭐 지코 형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근데 지코 코트님 것도 자주 봐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뭐 마지막으로 뭐 지코 형한테 하고 싶은 말. 사랑해요. 큰일 날 소리를 하네. 자 알겠습니다. 이제 끊을게요. 네. 아 오늘 지코 형 팬분들께 전화 많이 해주시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예 예, 여성분들 많이 전화하시네. 누구 팬이세요? 네 저는 그 최고랑 아까 그 여자네. 아까 네 중국인이라고 했던 그년이지. 네 저는 진짜 중국인인데요. 아 중국어 해봐. 你好我是 중국인. 대륙남님 팬이세요? 전 철구에 그 어제 철구에 그 24시간 방송을 제가 봤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그 아름 그 요친도 봤고 그리고 그 외질도 그도 봤어요. 네네. 그 혹시 그 둘이 어떤 그 사람 더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아 얼굴 외모적으로만 봤을 때. 네. 외질이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얼굴에다가 그래도... 얼굴에다가 투자한 돈이 더 많아요. 외질이. 네네네. 예, 그건 팩트예요. 하지만 성형전을 두 사람의 성형전 얼굴을 보고 비교를 한다? 네네. 그러면 아름이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제가 그 물어보고 싶은데 예. 그 혹시 그 방송 그 제가 중국인 입장에서 그 커트님을 아 소니네코님 소니네코님 왜 눈을 찍찍 끄세요? 웃자고 한 말이지 제 여친도 못 챙깁니까? 예? 제가 뭐 비글즈라 그래가지고 철구를 빨고 또 외질까지 제가 빨아야 됩니까? 장난이고 그렇죠. 그럴 리가 없죠. 예예예 예, 예. 자 일단 알겠고요. 저 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래서 그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혹시 그, 네. 그 방송을 약간 좀 외국인이나 여러 가지 그 외국인도 많이 봐라고 그리고 그 방송도 그 외국인이랑 같이 하면은 그 같이 하시면은 약간 좀 더 재밌다고 생각해서 왜냐면 저는 중국인인데 왜냐면 제 주변에 친구 주변 친구들은 아, 그 말 많네 니마 아니 중국에도 스트리밍 서비스 있잖아요. 두유TV 보세요. CCTV 보시고 뭘 자꾸 아프리카 겨드라가지고 중국인들이랑 방송하래요. 짜증나네. 아니, 왜냐면 그 원래도 한국에서 살거든요. 아까 우쭈라고요. 자꾸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외국인들이랑 방송하라고 외국인들을 위한 방송을 왜 합니까? 지금 내수 방송을 해야지. 재밌어. 아따 씨바 말 존나 이런 씨바 정말 씨바 정말 씨바 정말 말 안 통하네. 저기요. 네. 아 미치셨어요. 아 사람 존나 짜증나게 하는 그게 있네. 아니요. 왜냐면 제가 그냥 팬으로서 제 주변에 그 친구들은 또 커트님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안까 저기요. 재미없어요. 네. 그만하세요. 전화 끊을게요. 와 3분 통화했는데 진짜 30분 통화한 것 같다. 존나 짜증난다. 저는요 있잖아요. 저는요 말투 X같아 씨발 그런 말투 좀 버려 이 개같은 년아. 한국에서 살면 한국말을 똑바로 네 그 중국어 투로 한국말 하지마. 미친 아 존나 듣기 싫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이게 연결될지 몰랐는데.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저 40살 저기 개인 사업하는 아저씨인데요. 아, 예. 예, 저
스타 되게 좋아해가지고 옛날부터 봤는데 개인 사업하느라 한동안 못 봤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못 보다가 요즘 봐가지고 저기 코트님 팬 됐거든요. 예예. 예. 네. 근데 제가 요즘 트렌드 잘 몰라가지고 예. 어제 저기 끊어! 죄송한데 여러분 30대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30대 이상 나이가 넘어가면은 말이 느릿느릿해지는지 무슨 혀를 돈가스 망치로 쳐맞았는지 개새끼들. 아이 저기요. 코트님 방송을 예전부터 봤었는데 설명만 30초 이거 얘기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본론만 말씀해 주세요.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나이가 많으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풍선을 쏘세요. 형님들 누님들 눈치 없게 이런데 전화해가지고 괜히 쿠사리 먹지 마시고. 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야, 저 그 할 말 있는데요. 예예예. 예, 예. 아까 판에 갔을 때 지금 아 무슨 선을 넘어 이 대사는 여러분들 그 저기 부당거래 나온 대사예요. 부당거래에서 나이를 먹으면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많이 준비 안 했습니다. 이런 그냥 그런 거 인용한 건데 뭘 그렇게 또 예 말씀하세요? 지금 매니저분들 나이가 보면은 30대 중반 초반 맞습니까? 죄송한데 뭐 디셉티콘이세요? 뭐 마이크가 뭐 어떻게 된 거길래 이렇게. 여보세요? 네, 들리나요? 물속에 들어가 계세요? 아, 휴대폰 지금 어떠세요? 아, 괜찮아요. 네, 그 아무튼 그 지금 매니저분들 나이가 예, 예. 30대 한 초중반으로 알고 있는데 네. 보통 한 아프리카 TV를 오래 해봤자 한 40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가 올해 20살이에요. 네네. 제가 그래가지고 그 죄송한데 통화하시면 자꾸 물속으로 들어가 계신 자꾸 잠수하시는 거예요? 아 이건 재미없고요. 이어폰을 빼시든지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하시든지 해주세요. 네 지금 어떤가요? 이어폰이세요? 네, 지금 이어폰이에요. 빼라고요. 병신 아니야.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내가 봤을 때 저 새끼 지금 전화하면서 이거 이 AKG 이어폰 있잖아. 삼성 번들. 이 새끼가 젖가슴에다 이렇게 껴놓고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마이크가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개 같은 새끼. 똥돼지 같은 새끼. 더러운 새끼.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아, 그 이번에 비글즈 음악 나오잖아요. 아, 저는 죄송한데 여러분들. 저는 그 저기 버즈스고요. 예. 많이 말씀하세요. 네, 근데 저번에 그 코트님 방송에서 막 시청자들이 약간 힙한 느낌 나는 음악을 좀 더 이렇게 원해 가지고 그런 음악도 이번에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아, 안 만들 거예요. 안 만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저희 작곡가들이 일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비글즈를 네네. 위해서 굳이 다른 곡까지 한 곡 더 작곡을 해가지고 낸다? 이거는 저희 작곡가들에 대한 어떤 모욕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 작곡팀이 워너원 앨범도 저기하고 수많은 아이돌들한테 곡을 팔았던 그런 메이저 작곡가인데 저희 작곡가가 무슨 뿌띠당마도 아니고 아무한테나 그냥 개나 소나 이렇게 곡 주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나온 곡은 아주 잘 뽑힐 거예요. 예. 아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혹시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한번 전화해봤어요. 아 노래 괜찮아요? 네 노래 좋고 솔직히 저는 철구 팬인데 네네. 그 철구가 이렇게 막 랩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사실 되게 보고 싶었는데 아.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어제. 예예예. 예, 예. 코트님하고 하는 방송 너무 재밌게 봤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듀엣처럼 해서 노래 네. 좀 자주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철구의 음악 쪽으로의 그 재능도 한번 같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이미 할 겁니다. 저는 철구가 잘한다고 생각해서요. 잘해요. 그 친구 참 실력 있는 래퍼예요. 네.
아,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꼭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예, 뮤직비디오도 다 저희 그 저 작곡팀에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시고요. 철구랑 둘이서 네. 또 나중에 그 인천에 스튜디오 하나 빌려가지고 턱형이 네. 부베랑 했던 서울의 달 마냥 그런 식으로 하나 기존에 있던 곡을 좀 약간 좀 이렇게 리메이킹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재밌게 해서 한번 만들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구랑 방송 잘 받고 앞으로도 코트님 많이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노래형 어서 오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전화 딱 세 통화만 받고 끊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지금 보라 한번 순위 볼 수 있을까요? 아, 보라 순위. 보라 순위 제가 네. 봐볼게요. 아, 이분 좀 약간 이번에 전화하신 분,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들 전화 많이 네. 해가지고 시간을 좀 많이 뺏겼었는데 보라 순위 뭐 네. 이거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이거 보는 건가요? 이거 뭐 지금 실시간이고요? 네네네. 예, 예. 그거 보시면 느끼시는 점이 없으신가요? 일단은 이걸 보고 뭘 느껴요? 아니 딱 보니까 예 지금 보라 컨텐츠 제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지금? 코태형 빼고 망치 부인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해머 와이프요. 예. 네. 아, 말고요. 김인호요. 네. 없잖아요. 그리고 또치와 마이콜이요. 솔직히 없죠. 아니 그러니까 로렌이요. 에이? 없잖아요. 박번이요? 아니 없잖아요, 그렇네요. 아 예예, 예. 아 도화도 있네요. 예, 네, 아 그러니까. 네네. 근데 반면에 이제 게임 컨텐츠를 보면은 예예 예.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보라가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 아 왜 게임판이 됐는지.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철 감봉 빼고 네 제외했을 때 왜 이렇게 지금 게임판이 됐는지 TH도 아니고 이 BJ들이 게임하는 게 싫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보라를 보는 사람들은 보라만 봐요. 게임하는 거 꼴보기 싫고 미니언 때려잡으러 로그인하는 순간부터 방송 꺼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맞죠. 예. 예. 근데 게임은 도피처가 또 아닙니다. 게임을 살짝 섞어서 서브식으로 가져가는 거지 근본은 네. 보라죠. 철간봉이 근본이 보라지 철간봉 근본이 게임입니까? 그건 아니죠. 게임은 서브로 네. 가져가는 거예요. 좀 더 다채롭게 꾸미기 위해서. 저도 위치만 됐었으면 게임 존나게 했었을 겁니다. 그건 맞죠. 네. 근데 지금 보라 컨텐츠를 주로 하는 DJ들이 네네. 지금 그 시청자를 보시면 역행분들 제외하고 네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딱 보시면 이제 딱 답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아, 좀 보라의 미래가 암담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철구 24시간 방송 안 보셨나요? 봤죠. 그거 끝나고 나서도 또 다른 걸 또 봐야 되나요? 저는 그거만 봐도 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거만 봐도 존나 알찼다고 생각해요. 낮에 소룡이랑 욕짓거리하면서 스타했던 거 틀타 해가지고 네. 거의 50층 올라갔던 거 존나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네. 또 저 뭐야 아까 그 소소 떡볶이 야무졌고요. 에? 네. 그리고 또 뭐 있지? 아, 오케이. 네. 앞광고 재밌었고요. 아, 오케이.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뭔가 계속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조금 약간. 네. 오늘은 근데 조금 빈집 같아요. 철구 방종하고 나니까 네, 남순이도 안 하고, 네. 뭐 K도 네. 안 하고, 최군도 안 하고, 네.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들 말고도 다른 보라하는 BJ들을 좀 보시면 안 돼요? 왜 보는. 재미가 없을까? 안 보겠죠. 저는 조금 고였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거 맞죠? 예. 예. 그래서 오늘 한번 코트 형님이 네. 좀 아주 재미난 컨텐츠를 하면 대박이 나시지 않을까. 아, 죄송한데 저도 휴방하기 싫어서 일찍 1시간 전에 켜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도 뭐 네. 제가 오늘 뭐 컨텐츠를 짰다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랑 대화하고 예 그런 거죠. 그럼 다음 컨텐츠는 혹시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거기에 대해서는 스포하지 말아주시고요. 아, 예. 자, 마지막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이제 아저씨 발언 안 할게요. 연보 까이는 이유가 뭐예요? 오, 연보가 까이는 이유요? 네, 아까 42살 아저씨인데 네. 연보 까이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방결 보니까 존나 많이 까이던데. 그건 님이 연보성 딱 검색한 다음에 까는 글만 보고 님이 자극받아가지고 약간 발기하셔서 그런 거고요. 아, 저는 연보 팬은 아니에요, 저는.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팬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네, 그 최근 이슈 같아가지고. 네네. 근데 말투가, 네, 말투가 연보성인데요? 아, 말투는 연보성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스타 좋아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연보 팬은 아니에요. 근데 아, 예, 예. 연보가 최근에 죄송한데 아저씨. 예. 연보성이 근본이 스타고 프로게이머인데 프로게이머 출신인데 네. 네. 연보 팬이 아니라고요? 아, 저는 김태경 팬이거든요. 아, 아, 예, 예. 네. 근데 연보성이 까이는 게 마음이 아파서 전화하신 게 아니라 약간 왜 까여요? 왜 까이죠? 이러면서 약간 조리돌림성으로 전화하신 것 같거든요. 되게 아니야. 조리돌림은 예, 예. 아니고요. 네네. 조리돌림은 아니고요.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지금 전화 끊길까 봐 지금 불안불안해가지고 해가지고 예. 죄송한데 그래도... 그 일단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예예. 그 인방겔은 누구나 까요. 누구나 까고 누구나 빨고 하는 곳이 인방겔이고요. 인방겔 글에 예. 너무 현혹돼가지고 아, 연보성을 까는구나. 연보성이 존나 이게 좀 안 좋은 이미지구나. 오케이 입력 예. 이렇게 식으로 방송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전화 끊을게요. 아 진우 형이 뭐 방송 접는다고? 진우 형 방송 접는 게 아니라 그 가야금 테크 타는 거야. 가야금도 갔잖아. 음방은 답이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음방에 대해서 속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 뭔가 음방하는 사람들은 답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음방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그 아프리카 내에서 솔직히 좀 많이 좀 그 경쟁력이 없다 그래야 되나? 좀 그렇습니다. 저도 씁쓸해요. 근데 저는 진우 형이 갈 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몇 번 그 유튜브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도. 근데 저는 진우 형이 가는 거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고 그나마 아프리카에서 진우 형이랑 정말 친하게 지냈었던 그 지인 BJ 동생으로서 진우 형의 앞길이 좀 밝았으면 좋겠고 그래요. 그리고 아프리카 감성 그러니까 이게 진짜 존나 씁쓸합니다. 가야금 가고 나서 뭐 그렇게 저기 했는데 진우 형 한번 아 마음이 아프네요. 저는 어차피 뭐 합방하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뭔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어요. 아 가야금이 아니라 아야금. 그래 코트랑도 옛날에 통화 많이 했었는데 나한테 항상 얘기했었어요. 그냥 여기 있는 것보다 유튜브가 맞다고. 왜냐면 보라 하면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막 어제 막 씨발 막국수로 막 기때기 때리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솔직히 주최해서 하진 못하겠어. 그래서 그냥 사이즈에 맞게 가는 거지. 사이즈에 맞게 가는 거지. 그래. 왔나. 그냥 내가 갔다가 뭐 나중에 또 망하면 다시 올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할 건 없는 것 같아. 유튜브 하려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간단하게 술 한잔 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동시송출은 안 한다. 내가 진짜 동시송출은 안 할 거다. 그지. 동시송출은 좀 아니지. 뭔가 더 빨아먹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채팅창 하나로 동열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 나는 개인적으로 내 게임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내 마음보다 여러분들이 제 마음 더 잘 알텐데 이제 2년 됐거든요. 이제 원래 9월달이 2주년인데 막 그런 생각하지.
2주년 받아먹고 내 생일도 받아먹고 근데 내 머릿속으로 그거를 받아먹으려고 더 개기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나 비참해. 그래서 그냥 한 두 달, 석 달 고민했기 때문에 그냥 가서 부딪히는 거지. 이거 백날 해봤자 한계 보인다니까. 더 이상 뭐 될 게 없어. 컨텐츠 하면 잠깐 뭐 하고 뭐 코트가 그 도와주면 잠깐 뭐 시청자 뭐 몇천 명 찍으면 뭐 하는데 의미가 없다니까. 난. 맞아. 매일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크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난 개인적으로. 막 이제 막 어떻게 떠나는 거야? 형 이제 가는 거야? 이런 거 자체를 좀. 아 근데 나는 진우 형이랑 이제 얘기를 했었어. 진우 형이랑 뭐 유튜브 이제 안 그래도 나 힘들 때였었는데 얘기를 했었는데 난 그런 얘기해서 형 같이 갈래? 이랬었거든 내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난 또 다시 열심히 하게 됐고 그랬는데 이제 음악 쪽 카테고리에 있는 BJ들은 진짜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 존나 암담합니다. 예. 암담해요. 그나마 진짜 은비에서 좀 어느 정도 저 꾸준하게 보는 게 2, 300명 뽀연욱. 예. 음악 카테고리는 진짜 너무 저기에. 그래서 메이저 BJ들이나 이런 그 BJ들이 조금 많이 이제 최군도 그러고 뭐 대형 콘텐츠 음악 관련으로 하면은 잠깐 잠깐씩 주목받지만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나마 수빈이 같은 경우는 보라 쪽에 조금 발을 담그고 이러면서 서브로 가져가는 메인이 은비지만 보라를 서브로 가져가는 저렇게 가는 게 오히려 멘탈, 정신 건강에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BJ들 다 얼굴 한 번씩 봤던 BJ들인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네요. 예. 근데 가왕대전을 열고 뭐 음악 관련된 컨텐츠를 열어가지고 은비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뭘 한다고 한들 의미가 없어요. 그때뿐이거든. 그때뿐이고 노래 계속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아무래도 좀 인방하면 재미를 궁극적으로 찾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은비 출신으로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일찌감치 그냥 음악 쪽은 좀 손절을 했는데 가끔씩 노래는 부르겠죠. 예. 예? 제가 독서량이 많다고요? 저 평소에 책 1도 안 읽는데. 예. 저는 제 주둥이로만 호사가라고 할 뿐이지 커뮤니티 같은 거 존나 보면서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이거저거 막 읽다 보니까 귀똥냥으로 알게 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잡지식 맞습니다. 인방계를 독서 아니야. 아, 무슨 인방계를 독서합니까? 예. 인방계 독서 안 해요. 근데 진우 형 잘 됐으면 좋겠고 아프리카 손절하고 나서 손절이란 표현하면 좀 그럴라나? 아프리카를 떠나고 나서 유튜브에서 잘 된 사람들 대박난 사람 존나 많아. 세송인가? 그분도 그러고 존나 많잖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잘 돼갖고 유튜브만 하고 아프리카에 손절 때려버린 그런 BJ들도 많아. 근본이 아프리카였는데 유튜브가 너무 잘 되니까 굳이 아프리카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친 사람들도 있지. 나름님도 그렇고 버블디아님도 그렇고 마랑님도 그렇고 테토카나 프로듀스 100일 기대됨 짭태우 컨텐츠. 죄송한데 그 짭태우님 컨텐츠를 재방송에서 이렇게 별풍선 10개 쏘면서 기대가 된다 막 이러면서 막 혼자서 억지 떡밥 굴리시는데 관심 없어요. 예. 관심이 없습니다. 예. 홍보를 하시네. 근데 다 BJ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 근황이 궁금한데 최근은 어떻습니까? 최근 요즘 뭐 어때요?
최근이 이제 그래도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진짜 정말 갑자기 폼이 확 오르면서 야무졌었는데 요즘 최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제 라이벌은 최곤입니다. 예, 몰라요? 틀리 빠져버렸어. 아, 공방하고 바쁘구나. 알겠습니다. 예, 다시 원점. 아니야. 근데 유튜브가 진짜 중요하긴 해요. 유튜브가 진짜 무엇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유튜브가. 저도 별풍선 때문에 이제 아 근데 진짜 나 어제 철권 너무 고마웠던 게 그래도 제가 12만 개 넘겼습니다. 10만 개도 못 넘겼었는데 8만 개인가 9만 개가 그랬는데 4만 개 좀 넘게 받았어요. 어제 그 방송 제 걸로 켜갖고 예 진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시발놈이 스타를 할 거면 스타를 하고 뭐 지가 벌칙을 걸어야지 무슨 소룡이랑 청소 그걸로 저랑 이렇게 걸어가지고 한다는 거는 정말 좀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저 죄송한데 진짜 일요일 날 청소 시키면 좀 정말 많이 좀 멘탈 나갈 것 같습니다. 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자 vs 시조세? 저는 세자 vs 시조세. 제가 뭐 둘을 평가할 만큼의 뭐 그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인성적으로는 시조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세자는 어딘가 하나 이렇게 좀 그 어긋나 있어요. 예. 보면은 애가 화가 많더라고요. 안에 화도 많고 증오 같은 게 좀 품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저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좀 안에 좀 차 있어요. 예, 좀 많이 내려놨으면 좋겠다. 예. 팬가이 감사합니다. 언급을 하지 말라고? 세자가 그렇게 비호감이에요. 세자가 뭐 잘못된 거지. 근데 주간에는 마이너 방송 보나요? 아 주간에 솔직히 볼 게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진짜 아 근데 나 진짜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안 받고 싶었는데 저 우당탕 지수님 방송 이제 안 보고 있습니다. 원래 맨날 봤거든요. 근데 우당탕 지수님 빨아제껴갖고 뒤지게 욕 먹었잖아요. 그 이후로 진짜 안 보고 있어요. 이제 안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아 진짜 안 보게 됐어.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받은 거지. 언급도 하지 말라고. 천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고 제가. 아니, 천성이 나쁜 새끼가 누가 있어요? 아프리카 쪽이 리얼 비호감이야. 너무 떼아빵해 리얼. 부천 쪽이 왜 그런 이미지냐면 일단은 차림새부터가 진짜 좀 어메이징 하잖아요. 예, 뭐 제가 뭐 잘생겼다 뭐 저는 뭐 꾸민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좀 그런 비주얼적인 비주얼 쇼크라고 해야 되나요? 예,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저는 이제 평소에도 마이너 방송을 많이 챙겨봅니다. 예, 솔직히 저는 메이저 방송보다도 마이너 방송을 많이 챙겨봐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다 압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비호감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부천 땅값을 떨어뜨린다. BJ 이미지 안 좋은 걸 심어준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좀 안 좋은 볼멘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길거리 동고쇼 BJ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 나름대로. 그리고 그냥 솔직히 행인 입장에서 부천 BJ들이나 이런 BJ들 335에 모여가지고 방송하고 있는 모습 보잖아요. 그럼 한심하게 봐요. 그냥 아유 비영신들 아유 한심한 새끼들 이러고 그냥 딱 쳐다보고 쯧쯧거리고 갑니다. 예, 그나마 남들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들 이타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진짜 70-80%의 일반인들은 그냥 뭐 하나보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요. 요즘 워낙 뭐 유튜브도 많고 뭐 BJ도 많고 하니까 이제 뭐 셀카봉 들고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BJ인가 보다 그냥 지나가고 내가 즐겨보거나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조금 반갑고 그냥 그 정도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는 뭐
쓴소리를 할 자격이 없죠. 솔직히 예, 제가 뭐 쓴소리 할 만한 자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오매불망 갓성은 망하는 것만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예, 역풍이 분다는 거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예, 독을 품으면 예, 언젠가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갓성은 정지당하는 거 좀 기다리고 있다가 정지당하고 나면은 예, 그럼 대갚아줘야죠. 예. 예. 장난이고 예, 성은이 그 저 뭐야 무당집 가갖고 방송한 것도 잠깐 잠깐 보고 현금 10억 받고 모든 방송 중단 vs 그냥 계속하기. 모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야. 솔직히 현금 10억을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방송을 하지 말라고 해버리면 살아가는 이유가 없어져요. 매일매일 방송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사라지면 그동안 뭐 할 겁니까. 예, 자의적으로 저는 방송 접고 싶지는 않아요. 타의적으로는 접더라도 10억은 당연히 가치가 있는데 그 10억 받아서 뭐 방송보다 더 나한테 자극 주는 게 있다면 접겠지만 그럴 만한 게 뭐가 있어요? 10억을 할 수 있는 게 뭔데? 딱히 없어요. 여러분들 10억 생기면 뭐 할 건데요? 집 사고 어차피 슈퍼카 타고 뭐 그 정도 아닙니까? 여행 가거나 사고 싶었던 건 뒤지게 사고 그럼 끝인 거예요. 그 생활이 그게 그 기쁨 그 행복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진짜 장담합니다. 6개월 안 갑니다. 여러분들 그 막상 돈 많이 쥐고 있어도 예, 돈은 나를 좀 지켜주는 어떤 그냥 벽 같은 존재지 내 생활이 조금 윤택해지는 것 뿐이지 행복하진 않아요. 예, 여자를 만난다고 10억으로? 그럼 사창가 가가지고 10억 가지고 자랑하면서 그 창년을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뭔가 순화된 표현입니까? 창년은 너무 방송에 쓰면 안 되는 단어 같은데 뭐가 좋죠? 10억 받으면 기분 좋아서 없어. 공중제비 존나 쳐돌다가 코트 몸무게에 못 이겨 숨멎을 것 같은데. 저 채팅창에 갈색과 보라색을 말씀하신 분 진짜 강태드립니다. 그런 상스러운 말 쓰지 마세요. 예. 갈색과 보라색을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아니죠, 니마. 예. 아무리 내 쌍이라지만. 방앗간. 예. 아무튼 예, 좀 역해. 이 새끼들 선 넘네. 역캠 진짜 쳐낸다. 역캠 드리븐 치지 마. 어제 나 블랙 다 풀고 했는데 역캠 드리븐 에바지. 브라운 퍼플. 근데 10억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그 성 근데 좀 안쓰럽다. 여자 이러는데 10억 가지고 있으면 여자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10억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자가 생기진 않아요, 님들아. 뭔 소리야. 10억 가지고 무슨 여자가 생겨. 데이트할 때 좀 편하죠. 데이트 비용 낼 때 8만원 10만원 영수증을 안 봐도 되니까 10억 가지고 있으면. 근데 10억 있다고 여자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냥 돈을 주고 화대를 주고 뭔가 성매매를 한다면 하겠지만은 근데 그거는 제가 성매매를 안 해봐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10억 생기면 성매매 한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즘 최고 고민거리는 무엇? 예, 나가 뒤지세요. 여자한테 10억어치 선물해줘도 결국은 까이는 사람도 있음. 여자한테 10억원어치 선물해줬는데 결국 까인 사람? 누구 얘기야 코트 그거? 보세요. 저 왁구에 저 몸무게의 여친이 어떻게 생겼겠냐. 돈이 많아서지. 맙소사. 아직도 셀리 그 샤넬 드립을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있네. 와 정말 순진해. 진실은 저 너머에 있다네. 굳이 얘기 안 한다. 예. 느그 사장. 유시스트 사장님. 나 순간 호구라고 할 뻔했는데 아니야. 근데 그거는 팬심으로 굳이 내가 실드 쳐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근데 그걸로 그 실수로 인해서 인생을 배운 거지. 근데 인생을 배운 그 뭘 뭐 무슨 돈이라고 하냐?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수업료로 치기에는 조금 값이 좀 비싸지 않았나? 그지. 그 기회 비용으로 치기에는 좀 그렇지. 근데 이 뭉크뭉 형님이 10억 뭉크 우리한테 10억의 그 가치와 뭉크뭉 형님의 10억의 가치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엘리님도 뭉크뭉 형님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둘 다 잘 살아가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엘리님이 왜 대단하냐면은 풍력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기 그 위치를 다시 찾아가지고 이렇게 방송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죠. 예. 풍력 좋으시던데? 풍력 또라이급인데? 매력이 지린다고. 역행으로서 갖춰야 되는 건 그거 같긴 해. 남자들 마음 살랑살랑하게 하는 거. 그런 쪽으로 뭔가 이렇게 특출난 사람들이 있어. 남캠이건 역캠이건. 나는 그런 재주가 없어갖고 사람 다루는 그런 재주가 없어갖고 그런 뭔가 살랑살랑하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으면은 코트가 생각할 때 오지게 벌지. 3대 큰손 6이요. 3대 큰손 일단 GTS 형 GT 형님? 철구방 큰손 형님 있잖아. 형님 유튜브 보고 왔는데 약발방 보고 싶습니다. 그 형님이 대박이야. 그 형님이 제일 깔끔한 것 같아. 솔직히 내가 뭐 큰 손을 저격하는 건 아니지만 누굴 특정 삼진 않았지만 좀 지랄맞은 큰 손들이 또 있어요. 예, 뭐냐면 좀 나대. 예, 또 그만큼 돈 많이 쓰고 하면 나댈 수 있는데 과하게 나대는 팬들한테 찐템만 안 부리면 너도 가능. 그러니까 좀 과하게 나대는 그런 큰 손들이 있어요. 방송에 개입한다라든지 나댄다라는 표현은 바로 그거예요. 과하게 방송에 개입하고 막 전대할 때 막 눈치 없이 전화하고 컨텐츠 하고 있을 때 막 들어와가지고 어떻게든지 한번 껴보려고 바락짓거리하고 이런 새끼들. 근데 이런 새끼들이 재방송에서 풍선 많이 쐈던 큰 손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냥 좀 진절머리 쳐지는데 다루기가 힘들죠. 그런 사람들은 GT 형님 같은 분들이 맨날 와서 풍선 쏴주시면 진짜 날아갈 것 같긴 하죠. 왜냐면은 존나 깔끔하거든요. 돈을 진짜 진짜 그 뭐랄까 양반처럼 이렇게 쏘시는 형님들 보면은 멋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게 간지나요. 예, 말 뒤지게 많고 뭐 그런 큰 손들은 BJ들 통틀어서 다 싫어하죠. 겉으로 표현 안 할 뿐이지. 그런데 조용히 풍만 빨고 싶다는 건데 아니 근데 당연히 근데 솔직히 철구도 미션 받고 하니까 풍선 쏴주고 그러는 거잖아. 미션은 할 때 그렇게 막는 풍선이 난 제일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 그런 의미로 저도 이제 미션 한번 아니다 아직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 여기서 또 게임한다 그래버리면 존 날아가기 때문에.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 오늘 일단은 저 다음 컨텐츠는 없어요. 탐방 한번 갈까요? 탐방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랄프야, 풍선 1,000개만 아니 100개만 충전해봐라. 제가 이제 좀 이번 달에 많이 못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탐방 한번 가자고. 재밌는 방송 있는지 한번 쓱 보고 둘러보자 이거지. 약발방 유. 나는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역캠방 들어가고 해도 역캠들이 지레 겁먹지 않아요. 꾸꾸까까. 아, 감사합니다. 100개 싹. 아이고,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번 컨텐츠 그 알바팩 카피한 컨텐츠인가요? 알바팩이 뭐야? 자, 앱솔 형님 감사드리고요. OVVO 형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담 형님께서 300개 감사합니다.
약발방하라고? 지금? 해도 돼요? 할까요? 하면 해요. 하면 하는데 또 빨방이냐? 지랄할까봐 눈치 존나 보게 되죠. 예. 또 약발. 아, 근데 좀 약발방 쉬고 싶다 나는. 개인적으로 일단 다른 컨텐츠가 빨리 생겨야 돼. 미스테리하라고? 그건 에바고요. 예. 탐방이 나 얘들아. 근데 탐방이 그나마 전기 보고 싶어. 좀 뭔가 아프리카 감성이고. 여러분들, 자, 기존의 코빠기 분들은 이 도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 내가 자꾸 요즘 좀 유동 위주 뭔가 이런 식으로 발언해서 나오면 약발 이응즈. 유동 위주로 발언해서 정말 죄송한데 그 저는 제 팬들을 까는 게 아니라 솔직히 코빠기들 감이 없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예.